소리가 안 들려요. 안개비 조명은 야 부르는 것만은 고맙게 생각해. 눈 감싸고 야 이거 공유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 공유가 안 되네. 버린 아 된다. 아 예 나의 모습 이제는 싫어. 네가 하세요. 현진영 기대고 하루 아니 사람 좀 들어오고 방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빨리 공유를 해. 카메라, 공유를 하고 카메라 어디 있니? 여기 보고 해야 되는 거야? 공유를 좀 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여기
야, 박수도 좀 누르고, 박수가 뭐지? 추천 누르고, 어? 아,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최고님. 네, 제가 방송하는 스타일이 약간 그래요. 약간 거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고님. 어따 대고 반말이니? 네, 형, 어따 대고 반말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미친놈이다니까, 내가. 제가 한마디 할게요. 형, 네. 너무 금방 줘요. 아우, 죄송합니다. 네. 네. 아주 본인의 방송 스타일을 그대로 골사하고 있어요. 아, 이러다가 정말 형이 이렇게 계속 하다가 형이 뭐 잘 돼봤자 뭐가 되겠어? 뭐 잘해봐야 뭐 형이 뭐 유재석 되겠어? 안 되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러면 딴 노래 뭐 할까요? 파랑새 한번 여기 쿤타 누나께서 파랑새 불러봐요 이러네요. 파랑새 한번 할게요. 그럼 파랑새 가겠습니다. 삐리삐리삐리 파랑새는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저기 유튜브에 다 있어요? 아, 그럼요. 다 있죠. 자, 파랑새 가겠습니다. 아니, 서서하자. 인간적으로 너무 건방져 보인다. 빨리 서. 반말할 때로 언제고 반말고 서서. 아이씨, 깊게 깼다. 귓가에 지저귀던 파랑새, 마음의 바닥이던 파랑새, 불시시 날개 시에 웃어서 늘 곁에 두고 싶던 파랑새. 꿈속에 끈끈끈 파랑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 지저귀 들리네. 삐리삐리삐리 파란 눈물 자국이 삐리삐리삐리 내 마음을 흔들어. 됐어, 이제 그만합시다. 네, 네, 네. 그만합시다. 아, 뭐는 노래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 야, 민혁 게스트 이제 민혁 게스트 초대를 해야죠. 자, 오늘 김규씨 정말 오랜만에 현지연구 라이브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정말 오랜만에 만나도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Yes, I am. 그럼 너는 왜 안 와? 기분이 안 좋은데? 어? 도대체? 이상한 애네. 자, 오늘 현지연구 라이브를 오랜만에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방지에다가 그 미녀 게스트분들 많이 모신다고 그랬놓고 네. 지금 빈자리도 저희가 옆에 보시면은 빈자리도 그렇죠. 한 5개 정도 이렇게 마련을 해놨어요. 저희가 요즘 또 무덥고 또 너무나도 습기찬 이런 을신년스러운 날씨가 또 계속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오늘 또 서울 중부지방에는 또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고 150mm 정도의 강우량을 또 계속 남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시원한 라이브 방송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뭘 준비하셨어요 오늘? 시원한 뭐 게임도 하고 또 시원한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원한 거? 예. 저것도 먹고? 저 식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예. 왜냐하면 식혜는 우리가 먹는 거잖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시원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좀 만들어보자. 너는 언제부터 시청자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항상 내 마음속에 1번 시청자. 어디? 카카오 TV? 어? 카카오 TV 시청자? 그럼 나는 항상 카카오 TV만 생각해요. 김기욱은 카카오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카카오에서 뭐 먹었지? 예? 뭐 먹었지는? 시원해 먹었으면 더 열심히 하지, 서서하지. 그러니까 카카오 TV에서 저희 방송은 지금 본 방송은 생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카카오 TV뿐만 아니라 지금 딴 데서도 볼 수 있는. 못 봐요. 아, 못 봅니다. 못 봐요. 오로지 카카오 TV로만 볼 수 있는 현지연구 진영구 라이브. 네. 네. 카카오 TV로만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매체에서 뭐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이 카카오 TV에서만 방영되는 게 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또 카카오 TV가 예 그만큼 또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야, 카카오 TV 얘기 그만해. 카카오 TV는 얘기만 지금 3분째 한다 너. 형도 계속하네. 어? 자, 어쨌든 오늘 여름 특집이잖아요. 예? 네? 여름 특집. 예. 현진영고 라이브 자체가 원래 가수분들을 모시고 노래하는 신개념 뮤직 토크쇼인데 왜 여름 특집을 해서 가수가 안 나오고 다른 분들이 나오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 아니 지금 안 나왔어요. 아니 나올 거잖아. 아 이따 나가면 얘기해. 그러면 너 나 죽이고 싶니? 진짜. 아 그럼 어떤 분들이 나옵니까? 아 이따가 네, 한번 들어봅시다.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시켜드릴 여자 게스트분들이 굉장히 네. 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장에서도 저희가 이제 BJ분들, BJ로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미녀 베스트 5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이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아, 그럼 어? 지금 비고라이브라는 그 플랫폼에서 다 알면서 나한테 물어봤네. 형이 더 잘 알면서. 난 비고까지도 몰랐어. 야, 이렇게 해야지. 또 왜 이렇게 방송 하루 있지? 형 방송을 이렇게 가십적으로 그래. 좀 진심으로 담아서 진심으로. 아, 라이브잖아. 라이브잖아. 좀 진심으로 해. 모르는 거 알면 안다. 형이 섭외했잖아. 또 알고 보면은. 아, 그래서 네. 비고라이브의 미녀 BJ들, BJ분들 다섯 분을 네. 모셔서 오늘 본인들이 네. 본인들이 겪었던 예. 무서운 얘기, 그리고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뭐 시원한 게임, 시원한 게임 뭐 이런 거는 해볼 텐데 사실 뭐 뭘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이따가 뭐 할지 한번 이들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렇죠. 미녀 게스트 분들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BJ 미녀 다섯 분을 제가 모실 건데요 다섯 분 모두가 다 미녀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예 다섯 명 다 미녀는 아니에요 100% 다 미녀는 아니기 때문에 몇몇 분은 분명한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은 미녀는 있습니다. 확실히 있는데 다섯 분 중에 누구라고 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뭐 한꺼번에 미녀니까. 소개를 할까요? 아니면 한 분씩 제가 소개를 할까요? 아 한 분씩 하는 것도 재밌겠네. 한 분씩 할까요? 아 이거 쪼이겠네. 아 그러면 한 분씩 나올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 이거 보는 것도 재밌겠네. 순서를 예. 순서를 얘기하기가 참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네? 순서 짜 자기들끼리 순서를 뭐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하는 정하죠. 뭐, 자 그러면 저 BJ분들 모시겠는데요. 저 앞에 좀 준비해 주세요, BJ분들. 네. 이제 출연해야 됩니다. 이제 오셔야 됩니다. 네. 형 거기 앉을 거예요? 아니, 나 이쪽에 아니, 너 이쪽 끝에 앉고 BJ분들 다 앉고. 오케이. 형 가운데로 와요. 이제 뭐 자, 그러면 본인들끼리 순서를 정하세요. 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BJ분입니다. 네. 자, 나오시죠. 잠깐만. 안정 순서 안정한 것 같은데. 순서 안정했어. 빨리 아무나 빨리 한 분 나와. 예. 뭐 첫 번째는 아무나. 예, 아무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나 나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늘 현지정거 진영거 라이브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즐길 미녀 BJ 첫 번째 게스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BJ 정답! 1 2 3 4 나 BJ BJ. 잠깐만. 1 2 3 4 나 BJ.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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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소개 한번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 방송 BIGO 비고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 AK 정가입니다. 아 역시 BJ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손 제스처가 굉장히 커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보이는 라디오 AK 정가입니다. 아, 이거 이제 수화는 아니죠 이게? 네. 아, 수화는 아니고 본인이 만든 거죠? 네. 네. 본인 제스처. 수화는 이거. 아 그렇군요. 이름이 뭐라고요? AK 정가라고 합니다. 정가요. 정가. 네. 아 정가라는 BJ 네임을 쓰고 계시는군요. 네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닉네임이라고 하죠. 제 본명의 앞에 자를 따서. 아 본명의 앞에 자를 정자가 정자가 들어가서. 네. 아 그렇군요. 정가라는 예, 오늘의 첫 번째 미녀 예, 미녀 후보 게스트. 예. 맞나요? 예. 이거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아, 예. 표정이 별로 떨떠름하신 예? 것 같은데. 아니 뭐 그 저희 표정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네네. 해주시기 바랄까. 네. 지금 붐이 잘 들어가고 있죠. 예. 그럼 이걸로 안 할게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게스트 누구? 형 왜 이렇게 빨리 만나 두 번째를 첫 번째 만났는데 야, 다 모아놓고 한번 얘기해야지. 다 모아놓고 한번 형이 알아봐라 시간 들어야지. 아 그럼 해. 궁금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질문을 안 해? 그래 나는 이미 다 알아. 안 궁금하신 거 같은데. 아, 미녀가 아니어서 안 궁금하신 거 아니시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 BJ 정가에게 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몇 가지 한 세 개만 딱 질문해서 바로 통과하는 걸로. 댓글이 없어. 아 없어? 여기 있잖아요. 아 네 얘기 물어본 게 없잖아. 네. 뭐 궁금한 거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킥킥 있네요. 킥킥킥. 지금 저는 미녀가 아닌 걸로. 자 여러분들 그 정가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빨리 댓글 해주시면 지금 바로 여쭤 물어봐 드립니다. 어디 살아요? 서울 살아요. 아 서울 살아요. 지역은 뭐 구만 얘기할 수 있나요? 네. 구까지? 기역님, 강남. 아 강남에 사시는 혼자 사십니까? 왜요? 아? 왜요? 술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술 못 먹어요.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의외네요. 야 너 신고한다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뭘 했는데 신고를 해요. 왜 혼자 사냐고 물어봐. 그게 신고감이야? 아니야. 라면 먹고 가요. 아 인스턴트 알레르기 있어. 알레르기 있어서. 아 내가 키가 굉장히 크게 나. 아니 시청자 여러분.
아니 어떻게 댓글을 이렇게 하나도 안 남기세요? 몇 명 있는데? 아니, 90명인데 지금 아, 90명 중에서 90명 중에 어떻게 우리 BJ 짱가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이 예, 한 분도 한 손을 안 들어서 어떻게 아무도 없니? 예, 한 분도 자 그럼 다음 분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오늘의 최고의 재미를 담당해줄 우리 짱가 예, 최고의 오버 액션과 최고의 재미를 선사해줄 수 있는 네, 미녀 후보 게스트 1번 우리 BJ 짱가님을 모셔봤고요. 네네. 자 짱가님을 보니까 이 두 번째 후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실 거예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지연 거지연 거 라이브에 초대된 두 번째 BJ 게스트 떠주십시오. BJ 은지!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 뭐, 아유, 뭐, 오늘 의상부터. 아유, 뛰어납니다. 자, 자기소개 시작!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는 처음입니다. 아, 저는, BJ 은지. 은지. 네. 배드민턴 선수였어요. 진짜로? 네. 배드민턴 선수를 했어요? 네. 언제요? 작년까지 진짜로? 선수 생활을 하다가 네. 선생님이에요 지금 배드민턴이요? 코치 네. 어 진짜요? 와 매력있다 매력있죠 근육 좀만 보여주세요 원래 배드민턴 선수들은 되게 날씬하지 않나요? 날씬하잖아 날씬해요 제가 좀 옷을 그래서 그런가? 몸매를 일부러 좀 숨겼어요 그렇죠 운동하시는 분이구나 네. 네. 근데 왜 은퇴하셨어요? 나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 나이가 있으시구나 지금 마흔 에? 아니고 27 아 27 네네 아 배드민턴 선수 생활은 27이면 많은 건가요? 좀 그렇죠 밑에 이제 짱짱 후배들이 차고 올라오니까 아 이제. 그랬구나 밀려났구나 아무튼 사랑합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네, 여기 대도동님이 어우 아가씨 차 있으면 시간이라도 한잔하십시오 라고 아, 좀 시간을 이렇게, 한잔하자고요? 어, 그러니까 아, 그 아재 쪽으로 좀 하셨어요. 아, 제가 네.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네요. 어, 아,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대도독. 대도독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네. 아, 네. 어줍잖은 개그. 아, 안타깝습니다. 네. 아, 예. 아유, 여기 자, 준이도 들어오고 네. 많이 들어왔네. 네, 그리고 배드민턴 하신 분이었으니까 뭐 배드민턴으로 개그 쳐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배드민턴 스매싱 그 한번 배드민턴. 어, 배드민턴 스매싱 한번 이렇게. 한번 시청자분들께 한번 보여주시죠. 뭐 아까 아, 그 손 손바닥 좀 봐봐요. 뭐 어디서 선풍기? 여기 굳은 살 있죠? 어 있네. 없어? 아 그냥 해 아무거나 손으로 해 그냥. 자 이걸로 해 이거. 이걸로 할까요? 이거. 자 오케이. 배드민턴 하기 전에 포즈가 난 제일 멋있던데. 뭐 아이 이런 거요? 아니요 요거 있잖아 요거. 시작하기 이렇게. 전에. 아 막 이렇게. 이렇게. 자 한번 합시다. 예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 이 좀. 어색해요. 안 돼? 어색해요? 던져줄게. 그래요, 그래요. 채 던져줄게. 네. 마이크 던지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어! 우와. 아니, 근데 네. 지금 최선을 다 하신 거 아니죠? 원래 이렇게 보면, 신고. 보면 이렇게 몸이 탁 이렇게 돼서 그만은... 가슴이 쫙. 아, 가슴. 아, 이런 거요? 아, 그렇게 되는, 그렇게 아유. 스매싱 하지 않나? 서브 아, 할 때? 형이 방금 말한 것 중에서 가슴밖에 안 들렸어. 맞아, 나도. 아니, 그렇다 그거지. 나 지금 스포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네. 하여튼 뭐. 네. 예. 아무튼 우리 은지씨, 우리 은지씨, 배드민턴 선수를 정리하고 지금 BJ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BJ 은지. 지금 사는 곳이 어디죠? 부산이요. 부산에서요? 네.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아 진짜로요? 겸사겸사 또,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왔죠. 아 진짜로요? 이것 때문에 왔다가 이제 겸사겸사 친구들도 만나고 어. 아 어쩐지 사투리가 뭐? 구수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어디 플랫폼에서 방송하고 계시죠? 저 비고 라이브요. 아 비고 라이브. 네. 비고에서. 형 비고랑 좀 친하나봐요. 아 다 비고에서 섭외한 거예요. 그걸 알면서 또 물어봐. 아니 방송이잖아. 이분도 야, 비고에서 제가 섭외했어. 그렇게 물어볼 거면 나하고 왜? 하기 싫어 나도. 싫어. 근데 둘이 갈라지나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사랑해요. 사랑해. 예. 어쩔 수 없이 하죠. 자, 그러면 다음 분 모실까요? 예. 좋습니다. 그 자, 그러면은 예. 좀 우리 그 시청자분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많아요. 100명 자, 넘어요. 100명이 넘는 100, 분이 계신데 114분. 은지 님에게도 아직 궁금한 점이 없다. 아, 그러면 은지 님에게 여러분 궁금하신 거 한 가지만 질문해 주시면 뽑아서 제가 네, 특이심 님 안녕하시고요. 네, 뽑아서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자. 아, 나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되게 많은데요. 야 천안 아저씨가 오른쪽 개그맨 왜 저래 이러는데? 개그맨? 오른쪽이면 나잖아. 오른쪽이 내가 개그맨이냐? 아니, 형 화면으로 봤을 땐 내가 오른쪽이야.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너 왜 뭐 이거 아니 미인인 건 아는데요, 여러분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 서울말로 부탁해요라고 별이님이. 아 서울말이요.
제 서울말 잘해요. 아 진짜요? 네, 그럼요. 서울말로. 제 BJ잖아요. 아래바다 BJ입니다. 아 그러면 부산에서 그 BJ로 활동하실 때 그 방송은 서울말로 하시나요? 아니요. 사투리. 네, 그러면 애인 있냐고 물어보네요. 블루투스 투님이 애인 있어요? 많아요. 애인 없어요? 많아요는 뭐야? 없어요 많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많다고는 또 뭐냐? 아니 없어 많아요 그래서 방금. 아 그래? 아, 진짜 다시 돌려. 없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없어요 많아요 그런 줄 알았지. 많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27 먹을 때까지 하나도 있었죠. 아 있었어요. 있었죠. 있었죠. 당연한 거 아니니까 근데 있었죠. 지금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없긴 하고 블루스투투가 없긴 이러고 없긴. 그러니까 이 말투가요 이런 거예요. 없긴. 없긴 이 말투인 것 같아요. 팔뚝에 문신 있는데. 네. 여기 문신은 몇 살 때 이렇게 받은 겁니까? 24살. 4살 때? 네. 어린 나이에 약간 좀 더 아름다움을 좀 돋보이고자. 네, 이거 약간 제가 방송하면서 리액션으로도 살짝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사용합니다. 아, 이거 문신 나오면 안 될 걸? 아, 그런가요? 방송에? 진짜? 안 될 수도 있어. 되나? 그럼 하지 마. 그래, 하지 마. 야, 시간 너무 많이 가. 빨리빨리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할 거 많아요, 우리. 이거 이따 우리 재밌는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 시간 못 알려줄 수 있어. 3시간 방송할래?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BJ 미녀 BJ 세 번째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공주, 공주. 네?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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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BJ 공주. 아, 공주, 공주.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이분도 참 이쁘네요. 예. 이쁘게 생겨가지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안녕하세요. 비고라이브에서 소통방송을 하고 있는 BJ 공주입니다. 아 소통방송을 하고 있는 김주희씨. 공주 공주. 공주. 아, 공주. 그 가는 기가 먹었나 씨. 자 그 공주씨. 공주님 왜 이름이 공주예요? 네? 왜 공주예요? 아, 공주가 되고 싶으니까 공주겠지. 맞아요. 아 그래서 공주라고 지금 왜요? 네. 공주 하고 공주처럼 입고 왔잖아요. 또 지금 지가 진짜 공주인 줄 알고. 아 그런 거야? 네. 아 그렇구나. 네. 뭐 공주 빼기 싫다고 그랬는지 그죠? 네? 뭐 나 누구나 뭐 공주 안 하고 싶나 그죠? 다 공주. 아 이쁘시다고. 야 대도둑님이 보청기 판다고. 김기욱 씨한테 보청기 선물해 주신다고. 예 네, 합니다. 자 관리자분들은 개드립 치는 분들 바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공주 씨는 소통 방송을 하잖아요. 네. 소통할 때 혼자서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별별 얘기를 다 나눌 거 아니에요. 이게 말하는 소스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말하는 소스가 떨어지면 그냥 저도 같이 멍 때려요. 그냥 한 명이 눈치 그래서 멍 공주. 진짜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멍 공주야. 아 이렇게 셋이서 친합니까? 네. 아 그래요? 아, 여자 BJ들끼리 약간 그 경계하고 서로 이렇게 약간 거리를 좀 두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성격이 잘 맞아가지고. 아 진짜. 콘텐츠 자체가 다 틀려서. 아 더워. 에어컨 안 나오나? 네. 그죠 덥죠. 아 근데 정관님은 아까 그거 벗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벗을까요? 네. 아니 안 더워요? 잠깐만요. 더워요 진짜. 잠깐만 자체적으로 제가 의상 심사 좀 먼저. 의상 심사. 의상 심사를. 다, 아니 다 모신다면 심사를 하시죠. 응? 아니 내가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형이 옆에서 깨어들어? 알았어 알았어. 네 해. 자체 심사 한번 가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없었습니다. 복과하셔도 돼요. 복과하셔도 아 여기 정관님 혼자 심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의상. 의상? 아 예, 예. 너무 야한 괜찮아요. 제가 미리 다 우리 그 카카오TV 심의 기준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기 네 번째 또 BJ 한번 모실까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공주님께서 춤을 굉장히 잘 추실 것 같아요. 비주얼이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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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우리 공주님이 네. 춤을 굉장히 잘 추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약간의 음악을 하시네. 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음악을 주시면은 네. 댄스가 바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혹시 준비됐으면은 뭐 준비 안 되면은 그냥 자 음악 하나 신나는 거 댄스 음악 네.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 신날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이런 야 그럼 다 시켜보자. 아. 셋 다 싫어?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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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댓글로 막 가는 거 있잖아요. 원하는 알았어, 거 있으면 소통 이렇게 다 해줄게요. 이렇게 해봐요. 춤은 안 된다는데? 왜요? 왜요? 김지윤님이 춤은 안 된대. 그거 뭔데 안 된다? 왜 안 돼? 내 방송에 내가 시키는데. 남자친구 아니에요, 김지윤님? 누구세요? 공주님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자님 찾으러 왔어요. 아~ 왕자를 찾으러 왔다. 왕자? 내가 약간 왕족이긴 하거든요. 김수로 왕 자손 김혜호 씨.
왕족입니다, 제가. 예. 네. 네. 방송에서 최대한 본인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여기 비고라이브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여기 그 BJ 분들을 아, 팬분들이 많으니까. 네. 아는 척을 많이 하네요. 아 그러면은 우리 그 BJ 우리 짱원님께서 짱원님께서부터 이 가장 기억에 남는 지금 가장 생각나는 그 청취자 시청자 있으면 한 분만. 아 많아요. 진짜 많은데 네. 이거 가장 많이 후원해주신 분들. 저희 드론 협찬이시는 바람개비님하고 제 매니저 라니 바람개비님하고 라이 라니님 혹시 이 방에 계시면 저기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우리 전 세 분 계시거든요. 네 세 분 네. 1등은 1반은 은지 스나이퍼라고 은지 스나이퍼 아 콩 아 그 어 아 은지님을 위한 아이디어 봐봐 예. 그냥 무지하게 싸주는구나 그분 때문에 사는구나 네 아, 제가 먹고 사 옷 사입었어요 그래서 은지 스나이퍼님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에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 또 한 분. 그리고 이제 제가 완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콩은 별로 안 쏘시지만 이제 꾸준히 항상, 함께 바라봐주시고. 네, 그 중고라고. 네. 중고님께서 네. 어, 바라봐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은지 매니저라고. 네. 아유 신혼여행을 갔는데 첫날 밤에 제 방송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신혼여행 결혼을 첫날 하셨는데. 밤에 네. 신혼여행 첫날 밤에 아내랑 같이 해야 돼요 그런 밤에 우리 은지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그런 방송을 보내. 무탄. 아하. 혹시 그 밤새 그러면은 그 은지 씨의 방송을 켜놓고 아내와 함께 렛츠 겟 이라운드 푹짝푹짝 뽀쇼뽀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 여러 가지 뭐 상상하게 만드는 네 아주 멋진 아이디어 뭐라고요 그분이? 은지 매니저 은지 매니저님이 계셨다 이분 세 분 계시고 혹시라도 그 세 분 중에서 지금 이 방에 계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님은? 아까 댓글에 춤은 안 돼요 한 지은님 아 김지은님 아 지은이에요? 네. 네. 아, 아 팬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보호하려고 아, 맞아 그러니까 그분은 아시는 거죠 우리 공주님의 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상이 깬다라는 거죠 아 근데 네. 춤 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아 보여줘야죠 음악 준비됐습니까? 음악 준비됐습니까? 네. 음악 준비됐습니다 바로 가시죠 예 아 반갑습니다 음악. 자 우리 공주님의 댄스입니다 오우 앞으로 살짝 갑니다 오우 아무나 해. 아니, 얘들아. 아, 그랬구나. 야, 이건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참 아, 진짜. 네. 저는 이런 모습이 참 좋아요. 이렇게 춤 시켰는데 무대에 나와가지고 아 이거 어떡해요. 해맑네요, 해맑네요. 이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 못하는 모습이 참 이뻐요. 해맑아요, 해맑아요. 지훈님이 참 좋아할 만한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네 번째 미녀. 후보 게스트 예 루리. 바로 만나겠습니다. 형이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예. 알았어. 형이 루리. 자 오시겠습니다. BJ 루리. 루리. 아 누리 누리. 아 누리 누리 우리 누리. 누리 누리 니네 누리. 마이 누리 마이 누리 온 누리 온 누리. 그 누리 아닌데? 뭐라고요? 그런 누리 아니래잖아. 처음 봤는데 뭐 막 근데 뭐라 그래 그러면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루리입니다 아 그 루리구나 루리 네 그러니까 루리 아 여기 BJ 분들이 원래 BJ를 하시는데 각자 본인들이 개인적인 또 직업이 있어요 아. 배드민턴 선수 있고 네, 저기 일반 사무직이고 아. 얘만 집에서 놀고 어 여기는 아. 여기는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시면서 BJ 활동을 하시죠? 네. 아, 공주님 뭐 하죠? 저 한복 모델. 한복 모델이고. 어, 한복 모델이다. 네, 일 없을 때는 그냥 무지. 어, 그렇지. 우리랑 똑같아. 일이 들어오면 한복 모델. 어, 일이 들어오면. 한복 모델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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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복만 또 하는 거죠, 전문적으로. 네, 거의. 얼굴이 약간 동양화. 그래서 오늘 오늘 한복 입고 오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억지로 말렸습니다. 어, 잘했습니다. 어, 한복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네. 그다음에 근데 우리 루리 씨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굉장히 좀 과장해서 오늘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 페플. 남녀 특집에 맞춰서 좀 스모키하게 다크하게 하고 왔는데. 오 요즘에 이런 메이크업이 유행입니까 이렇게? 아 그럼요. 아이라인 진하게 하고. 네. 아 그렇습니까? 메이크업 안 하는 너는 잘 모르지. 어? 방송을 방송하는 자세가 안 됐어요 얘는 나도 했는데 메이크업 했어요? 그럼 에이. 나 오빠 엄청 열심히 엄청. 눈썹 이렇게 그려줬어 그래. 그럼 나 비비 다 바른 거예요 전 저는 제하고 틀려요 좀 전 준비를 합니다 항상 방송할 때
자, 이어서 마지막. 아, 우리가 야, 얘 또 또 더 더 물어봐. 왜? 얘만 조금 물어보냐? 너 이거 MC가 뭐 있다고야? 오빠 나 마음에 안 든가 봐. 티났어. 나 아, 아니에요. 마음에 든가 아니에요. 왜 날? 사무실. 사무실. 배드민턴 칠 때도 다 룰이 있잖아요, 그죠? 룰이 여기 있잖아요. 네. 아, 좋습니다. 아니 그럼 누리님은 일반 방송 메이크업을 하시는 거예요? 뭐 연예인이나 네, 연예인분들도 해드리고 브랜드 룩북 화보 촬영도 화보 하고 촬영. 네, 웨딩도, 웨딩도 하고 네.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시고 네. 원래 그러면 미용실이나 이런 샵에서 아 저는 원래 저도 집이 광주여가지고 전라도요? 네. 오 전라도. 네. 갑자기. 아 동생. 아 이거. 그렇구나. 그래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지역 감정을 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경상도랑 안 맞는데. 안 맞는데. 네. 경상도 귀엽죠. 광주도 세고. 아 그러면 그 루리님 대표적인 그, 그 일하신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네. 영화라든가 뭐 아니면 연예인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뭐. 지금은 이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브랜드 룩북 촬영인데 뉴발란스하고 뉴발란스 폴더나 이런 오니스카 타이거 이런 브랜드 오니스카 타이거를 네, 본인이 같이, 이렇게 찍어 네. 그럼 신발에다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아, 아 죄송합니다. 방송 그렇게 할래? 아니 오니스카 타이거는 뭐 어떻게 알았어? 신발을 아, 메이크업 하는 줄 알았잖아. 야, 사람들이 너 사람들이 미친 줄 알아. 그렇게 하면 정상은 아니야. 광주 어디 살았어요? 저 일곱지구요. 아 일곱지구에서 네. 고등학교 나오고. 야 여기서 소개하다 방송 끝나나요? 네, 미부 캠장님이 소개하다 방송 끝나나요? 아니 그냥 방송 시간이 조금 길어날 뿐이에요. 아니 방송 아니 그럼 나가 보지 말고 그럼 되잖아. 진짜 나가지 마요. 네. 제일 재밌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네, 농담입니다. 미부쟁님. 자 우리 루리님까지 만나봤고 일곱지구에서 온 루리님. 네, 마지막 반갑고. 자 오늘 우리 저기 BJ 미녀분들을 저희가 다섯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벌써 네 분을 모셔놓고 제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 한 분을 저희가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인지 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지루하다는 분들이 좀 대체적이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좋습니다. 왜냐면 소개 네. 하루 종일 소개할 거냐. 아 좋습니다. 너 무서운 얘기도 빨리 듣고 싶고 네네. 모든 BJ를 다 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누리는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네, 뭐 안녕하십니까 더스키노포마님. 구경 가도 되나요? 집 가까운데 그냥 TV를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알고. 분위기가 안타깝다고 합니다. 김지훈님이 분위기가 뭐가 안타까워요? 우리 분위기 너무 좋아요. 여기 뭐 도살장도 아니고 뭐가 안타까워? 자 그럼 자, 마지막 분. 예, 저희가 마지막 그 히든 카드를 제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 맘대로 히든 카드예요? 네? 니 맘대로 히든 카드. 얘는 뭐냐 너? 저희 카드. 저희 카드. 야, 너 그렇게 방송 그렇게 하지 마. 여러 가지 이제 다들 의미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나의 에이스 카드. 나의 그 뭐 신용 카드, 뭐 크리스마스 카드,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히든 카드까지 오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포 들으려고 안 자고 보고 있대요, 미국에서. 조용히 하고 빨리 무서운 얘기 하는데 지금 낮 아닙니까? 아니죠. 아침 새벽이죠.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마지막 분 빨리 소개를 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분 이름이 뭐죠? BJ 바비 영! 바비 영! 아 들어가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예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 시청자 여러분 정말 본인 소개하시죠. 바비 영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보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보영. 아 지금 그럼 모델 하시면서 네. BJ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네. 상당히 키도 크시고 얼굴에 윤곽이 뚜렷하신 것 같아요. 네 비고 라이브에서. 네. 비고 라이브에서.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내가 한번 사전 미팅을 했는데. 네. 중국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아, 니 자오즈민에서. 네, 니 자오마, 진땅우 짜, 만땅우 놔. 아이, 빨보치. 형, 그럴 거면 개그맨을 해. 아니, 어쨌든 그 중국 방송은, 그, 재미있어요? 아직 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네. 아, 그럼 중국어가 된다는 얘기야? 아, 조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켜봐. 형 시켜보면 되지, 나한테 시켜요. 알았어. 네. 그러면 중국말로 뭐 한번 자기소개라든가 좀
우리 글로벌 해야 되잖아요. 이 방송이 또 중국에 나갈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한번 해봐요. 아, 니하오, 워저시 보잉. 워시 한국 마타, 쉐쉐. 오, 예, 말리 쥬앙쏘. 굿. 아니, 이게 어쩔 거야. 네, 아니, 완전 글로벌이, 글로벌이니까. 아, 네, 뭐 아직 사드 때문에 중국이 좀 이렇게 좀 우리하고 좀 좀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곧 풀립니다. 예. 형, 그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마요. 어쨌든 뭐 중국 방송까지 하고 있는 우리 고영, 네. BJ 고영님까지. 키가 예. 엄청 크세요. 지금 170이 넘나요, 키가요? 한 68입니다. 근데 왜 난 170인데 나보다 크냐? 아, 힘들었구나. 키가 굉장히 크시네. 아니 뭐 보영 씨가 뭐 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아 나는 이런 모델입니다.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어떤 본인의 어필. 이쁜 모델이죠. 그냥 너는 이쁜 모델이다 이거니? 아니 대한민국에 예쁜 모델 너무 많고요. 네. 많지 알죠. 네. 네. 여기도 한복 모델이잖아요. 한복 모델. 네. 저기 배드민턴 모델. 여기 신 여기 신 신발 모델. 신발 모델. 그래서 지금 모델 활동한 지는 그러면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는 이제 9년 됐습니다. 와. 9년. 네. 오래됐네. 그럼 몇 살 때부터 한 거야? 지금 몇 살이에요, 나이가? 26이요. 26. 때부터.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 그럼 17살? 그래요. 네. 대박이다. 그렇죠. 형은 17살 때. 아, 나 이태원에 있었지, 17살 때. 맞아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 이게 또 멈췄어. 우리 보영. 영상이 왜 자꾸. 우리 보영 씨가 그러면은 모델이니까, 저 형 없으니까 너무 좋다. 혼자 독창지하겠다. 네. 계속 이렇게 다섯 명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아, 그럼 여기다 보셔야 되는데. 아, 최고다. 정말 재밌게 하시고 너무 댓글 보니까 현진영고 진영고 라이브를 김기욱이 진행 혼자 진행하면 진짜 재밌었는데 저 형이 있어가지고 좀 맞뜨고 따로 지금 독점으로 지금 노리시는 은근히 혼자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영 씨가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럼 보영 씨가 네. 보영 씨가 그러면 모델이니까 모델 워킹을 하는데 딱 세 걸음만 하는 거야. 세 걸음만. 세 걸음만 걸어서 나는 이런 모델이다라는 것을 딱 보여줄 수 있는 예, 임팩트 있게 예. 임팩트 있는 세 걸음 딱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준비하시고 네, 세... 네. 자, 갑니다. 5, 6, 7, 4, 아 이건 못해요. 이건 워킹하는 모델이 아니라서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미녀 BJ 다섯 분을 저희가 모시고 현진영과 진영과 라이브를 진행할 텐데 어떤 시간이 될지 지금부터 막 기대가 되고 막 설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과 함께 앉아서 편안한 토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앉아주십시오. 예. 자, 뒤에 계신 의자에 착석을 해주시고. 의자가 맞죠? 개수가. 네, 뒤에 마이크가 서 이거 좀 뺏기나? 여기. 자, 아니 이게 끊어 끊기게 방송하실 거예요, 김규욱 씨? 아니요, 됐습니까? 나옵니까 네. 이제 모니터? 네, 그럼요. 네,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처음에 준비한 거는 뭘 준비했냐면은 사실 오늘부터 현진영구 라이브가 굉장히 뭐랄까요? 약간 투자도 약간 들어가고. 저희가 조금 이제 정성을 좀 들여서 방송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입니다. 이런 종이 쪼가리가 있는 게 예. 대본이라는 걸 처음. 예, 이런 대본까지는 아니고 약간 구성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성대로 한번 저희가 살짝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자 미녀 개구멍 아니 미녀 개구멍이란다. 세상에 미녀 실수를 봤는데 아 눈물 났네 어쨌든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 되고 저기 빼고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 될 거야. 그래 니네 둘이 해라. 아 맞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정아죠 정아. 정아. 팬 있는 맞아 맞아. 맞아 나보다 팬 많은 거 알아요. 정가님, 정가님 맞죠? 네네. 이제 정가님하고 저희가 한번 토요일치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님은 오늘 뭐 타고 왔나요? 오늘요? 차 타고 왔죠. 본인이 차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버스? 기사 있어요. 지금 리용님이
현진영 유아인 닮았어요라고. 아 그런 거 있지 마세요. 그런 거 있지 마. 누구 시켜서 시켜. 나 약간 관종이야. 지금 이렇게 불편해. 니네들이 이렇게 관심 받는데. 아 우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우리들이 뭘 했는데요? 대화를. 아 그렇습니까? 아 나 또 야한 생각이. 자 우리 정가님, 정가님은 주로 이렇게 그 BJ 그 활동을 하실 때 네. 방송을 하실 때 주로 어떤 걸 하십니까? 저는 음악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새벽에 힐링 음악 방송이라고 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해서 음악 같이 하면서 소통 같이. 아 음악을 그럼 같이 듣는 거예요? 아 제가 라디오 BJ처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아.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뭐 사연 같은 것도 받고. 아,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해서 비 오는 날이면 비에 맞게끔 선곡해드리고 또 이제 날씨 좋은 날. 날씨 좋고. 그럼 오늘 같이 약간은 조금 비가 좀 많이 오고 밖에 나가기 좀 싫은 그런 날에는 어떤 음악이 좋을지 좀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진짜 니네 윤정수 하지 말랬지? 윤정수라고 댓글 남기 올리지 마세요. 진영 오빠 저 토크하는 거 싫으세요? 죄송합니다. 계산하시죠. 네. 관종. 뭔가 저형 때문에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에는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오늘 같은 날은 또 다 저희 BJ들 동생들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을 초대해 주셨으니까 엄정화의 네. 초대. 아 오늘 같은 날 초대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네, 사실 끈적끈적. 저도 사실은 이런 비가 오는 날 차 네. 안에서 이제 음악을 되게 많이 듣는데 그쵸. 비 오는 날 오히려 조용한 음악보다는 약간 조금 리드미컬한 그쵸. 음악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쵸. 예. 초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초대 저희가 바로 지금 즉흥적으로 좀 선곡을 했는데 저희가 살짝 들어볼 수 있거든요. 예, 삐지로 살짝 깔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혹시 저작권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죠? 예, 들어볼 수 있죠? 예, 초대 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건 춤 신상당이에요. 네? 아 춤도 돼요? 잠깐만 춤도 돼요? 신상 춤당당 아이돌이야 아이돌. 저희, 아, 진짜로? 네. 저희 카카오TV는 저작권이 모두 해결돼 있습니다. 아 진짜? 아~ 아~ 봐라. 어머나 잠깐 어머나 야 이렇게네 어머나 짝짝 티어 아아아아아 가자 아 얼마나 기다렸어 손보고 스티커를 붙여드렸잖아요. 네. 이게 왜 붙여드린 거냐면 뭐 돌잡습니까? 아니요. 아 여기 인자 이렇게. 네. 이걸 왜 붙여드렸냐면 네. 오늘 우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네. 방송이 끝날 때까지 네. 여러분들의 어떤 뭐 무서운 얘기도 듣지만 이렇게 끼도 발산하고 재미있는 노래도 부르고 이런 이제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MC가 정말 잘한다, 마음에 든다, 어우 죽인다, 짱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에서부터 다섯 개까지 붙일 수 있어요. 네. 별 다섯 개. 그래요. 그래서 최종적인 끝날 때 이 스티커를 많이 받으신 분이 1등 상품으로 어마어마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갖고 그냥 가면. 그게 아니고 어떤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품이 그게 이제 그건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지. 상품이 준비돼 있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저기 그 황후연에서 시크릿 다이아몬드 리프팅 팩. 과. 미스트와 이혈기석이 준비되어 있고요. KLF 협찬 마스크팩도 준비되어 있고 덤퍼 운동화에서 슬리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있어. 이건 뭐 얘기하면 우리가 보여줘야지. 뭐 있어. 보여줘야지. 아. 뭐냐면은 저 형 저기서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이니까. 여름에 썸머 룩, 썸머 룩 선글이. 네. 아, 아주 고품격. 어. 형 그냥 빨리 보여주면 안 돼? 아니. 하키오스인가? 이름 뭐니? 영어 몰라. 하키오스. 하키오스. 네. 썬그리의 명문. 하키오스에서 여름 썸머 스타일. 썬그리의 명문 그 명품은 여기 샤넬 아닙니까? 샤넬. 야 이씨. 샤키오스 샤키오인 줄 알아. 알겠습니다. 자, 이걸 또 1등 분에게 한 분께만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 굉장히 얼마나 이쁜지 모르니까 네. 선글라스만 봐서도 모르니까 우리 모델이신 우리 보영님께서 아. 이걸 한번 살짝 예. 예. 시선 예. 선글라스 한번 시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아우, 여자분들에게 잘 어울리네요. 아, 연예인 필라입니다. 아, 굉장히 얼굴을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입니다. 잠깐만, 이거를 우리 또 한 번 모델이신 장원님께서 한번 네. 아 진짜 세상에 한 번 모델이신 장원님 써봤는데도 어때요? 봐봐요 왜 코에 걸치는 거 쟤는 적극적이지가 않아 너는 못 받겠다 그러면 자 저봐 내 스타일 아니야 선글라스 사실은 선글라스 하면은 이분이 아마 가장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 정단님 네, 잠깐만요. 네. 눈을 가리면 또 어떤 모습인지. 다른 거 눈이 많이 가고 이걸 가려. 네, 보는 거야. 오, 훨씬 낫다. 확실히 여자분들이 쓰니까 훨씬 낫대. 훨씬 낫네요. 쓰고 계속 진행을. 괜찮아요. 쓰고 진행. 그냥 이거는 이분 드리죠. 아, 이분 드리지 말고 네, 그냥 이분 드리죠. 아, 네. 너무 잘 어울리네요. 자, 내려와요. 네, 이제 주세요. 네, 이제 주세요. 이거 1등 써야 되니까. 아, 네, 여기서 하키오스에서 1등분에게 네. 선글라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선글라스 이름이 이거. 있는데 까먹었어요. 또 딴 거 있잖아요. 또 딴 거. 딴 거 아까 했잖아, 네가. 아니, 황우현 시크릿 다이아몬드 리핑 스픽. 아, 팩을 준다고, 리프팅 팩을. 리프팅 팩. 그거 이거 되게 유명하더라고. 연예인들 많이 쓰고, 이거. 아, 그래요? 예, 근데 예, 나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왜 연예인 아니신가? 내가 연예인 아닌가? 형은 이제 옛날 연예인. 야, 이씨. 그런 거 하지 말랬지, 너. 지나간 사람. 네. 여기 다 같이 맞을 것 같아, 사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정가님의 그 초대 춤 너무 잘 봤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혼자, 오늘, 근데 혼자 사시는 거 아니죠, 지금?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혼자 살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밤에 이런 날씨나 뭐 이렇게. 어두컴컴한 아, 저희 자 방송할 때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들이 무섭진 않아요. 여기 그래요. 쬐꽁이님이 네. 정단님 황석정 닮았었는데 누구야? 황석정이 누구야? 비슷하다. 황석정이 누구예요? 그 황석정 배우 있잖아요. 배우 연예인. 나 어디 아줌마예요. 봐봐. 닮았다. 저 나가던데. 얼굴 비방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 좀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아,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외모가 다는 아닙니다. 아니요. 매력이 있어요. 맞아. 그래요. 매력이. 저는 있는 점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진짜 불안해요. 야, 너 너무 평파 방송하는 거 아니야? 정가만 자꾸 옆에서 네 옆에 있다고. 오빠 이제 시작했어. 얼굴 계속 비방하다가 이제 얘기했어요. 매력 빠진다고. 비방을 했어요? 안 들었어요. 아, 나 원래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비방이었구나.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 정가님의 비행기까지 잘 봤고 네. 우리 혹시 옆에 계신 우리 배드민턴 선수 출신 네. 이름 뭐였죠? 저 은지요. 은지. 은지님은 개인기가 아마도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방송할 때 뭐 개인기 같은 거 보여줄 뭐 혹시라도 뭐 이렇게 뭐 거기는 뭘 써죠? 배를 쏘나요? 콩을 쏘시면은 많이 쏘시면은 뭐 리액션 같은 거 뭐 하시나요? 저는 근데 좀 방송한 스타일이 네. 되게 털털하게 네. 하고 막 욕도 가끔 하고 약간 그럴 거예요. 약간 스포츠를 했던 네. 분이니까 막 욕하는 애들 들어오면 나가라 이러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니 나가라 내 방송에서 뭘 흐르지 말고 니 꺼지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네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약간 그냥 가끔씩 뭐 노래 부르고요. 운전 저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약간 털털하신 분이 갑자기 그 콩 같은 걸 많이 받게 돼서 오빠야
해라 이렇게 하면 약간 귀엽더라고 애교 있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 은지 씨 약간 애교를 살짝 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나? 예. 왜 나고? 운동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싸움 같은 좀 잘하겠어요. 그렇죠. 예, 싸움 좀 잘하겠어요. 네. 그 혹시 1대1로 다이다이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아, 1대1은 아니고 서면, 부산 서면 아시죠? 예. 거기서 막 시비도 부고 그러면은 도망가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될 줄 알아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진짜 아, 이게 그 장미구나. 아, 장미파였어. 아, 대박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조금 약간 살기 넘치는 분이 성격도 좀 털털하신 분이 애교를 또 이렇게 부려주면 또 남자들이 확 넘어가거든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색다른 매력에. 그렇잖아요. 애교야. 애교를 살짝 보여주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애교 같은 것도 뭐 남자친구가 있었을 때 뭐 이렇게 부린 적도 있잖아요, 그죠? 막 근데 애교는 없고요. 이렇게 약간 서울 윗지방 분들 약간 오빠야라는 말 듣기 좋아하더라고요. 아, 좋아하죠. 오빠야 한번 그러면 뭐 그럼 신현이가 플러터의 오빠야 그거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네. 가능합니까? 그럼요. 스티커 준비하세요. 아, 난 준비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어떻게 오빠야, 해? 은지 오빠야. 반주 없이 합니까? 어, 반주 줄까요? 어, 혹시 그 신현이가 플러터 오빠야 됩니까? 아, 그냥 할게요. 어, 그냥 할게요. 예. 아, 성격도 털털해요. 그냥 할게요. 자, 5, 6, 7, 8.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손잡고 끙 안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예, 붙여 드려야죠. 아, 죽어버릴 예? 붙여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 붙이겠습니다. 네, 또 안 붙여드리면 또 삐지니까 아, 예. 일단 약했어. 예. 하나만 붙여드리는 걸로 아, 색깔도 하나인가요? 저는 아까 그 정가 씨만 정가 씨한테 못 붙인 거 정현 씨한테 못 붙인 거 이거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아~ 야, 근데 야 오늘 괴담 얘긴데 예. 이렇게 몇 시간이나 할 거냐? 어? 아, 형 그걸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좀만 더 진행을 해보자. 네가 MC잖아. 형 입 좀 풀고 가자고 입 좀 풀고. 알았어. 입 좀 풀고 가야지. 아, 입을 뭘 이렇게 오래 아니, 풀어? 이제... 다 나가잖아. 이씨. 아, 나가라 그래. 우리는 그냥 웃기 재밌게 할 거야. 뭐 웃다가 존나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나가는 거 아닌데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존나 재밌 건데. 걔네들이 속이야 손해지 뭐 나간 사람들이. 야, 내가 걔네들 나가는 시간까지 다 따져가지고 내가 방송을 진행해야 돼? 에키스가 아니 내가 왜 있어. 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신경 쓰면 가면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뭐 떠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건데 내가. 똥마려 한 번만 해주세요. 똥마려. 그거 어? 하라고요? 기억 씨 그거는 똥마려 한 번만 해주세요. 예? 똥마려 한 번만 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그 뭐예요? 그거는 형 기우 씨 코너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요? 네. 한번 해주세요. 갑자기? 형 뭐? 솔직하게 해봐. 요즘 네. 약해요? 야 방송이 그렇게 방송 진행하시면요 김기욱 씨 방송 그러니까, 질이 떨어져요. 아니 갑자기 뭐 똥마려를 해달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김기욱 씨인가요?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 네, 빨리 진행하세요, 김기욱 쇼. 내가 왜 기욱이 하는가? 재밌다. 내가 왜 하기 싫어하는지. 뛰어넘는 거지. 야, 다음 가면 돼요, 다음. 네, 우리 짱건이가 함께하는 현지연구진연구 라이브쇼. 예, 김기욱과 우리 여기 저는 김기욱이고요. 저는 짱가고요.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오늘 모셔놓고 왔던 분들은 우리 잘 나가는 우리 비고의 BJ분들 네 분과 현지연구 씨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선열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얘기를 좀 준비해달라고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무서운 얘기를 실제 겪은 괴담이나 뭐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장전해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야, 근데 왜 여기 세 명은 매력 발산 안 시켜? 두 명만 시키고. 너무 오빠가 해. 아 얘가 잘해 그런 거는 얘가 잘해. 아, 근데 다 시키면서 하라고 하니까 하면은 하지 말라 그러고. 그게 원래 내 임무야. 얘 내 임무. 얘는 대드는 임무. 나는 시켰다가 좋으면 계속 시키고 아니면은 하지 못하게 하고. 저는 진짜 밤에 항상 기도합니다. 현진 정부 진영구가 빨리 조기 빨리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절대 안 없어질 거야. 다음 달에는 제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기욱 씨, 예. 그러면 우리 공주님도 한번 매력 발산 좀 시켜주세요. 공주님이요? 네. 공주님의 매력 발산은 제가 딱 보면 관상을 보면 딱 그 사람의 그 개인기가 딱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신내렸어요? 아, 그럼요. 딱 네. 보면 알아요. 이분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성격 자체가 굉장히 그 온순하고 약간 까칠한 여자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안을 딱 뜯어보면요. 굉장히 그 팔색조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까면 깔수록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둘이 만났냐? 오늘 처음 뵀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아? 이분 제가 약간 그럴 것 같은 게 관상이 돼요. 제가 여자분도 많이 보니까 양파인가요? 이부재 회장님이 양파인가요? 양파죠. 이런 개도둑님이 돗자리 깔아라. 이분 춤출 때 아까 봤잖아요. 아까 살짝 빼다가 마지막에 한번 임팩트 한번 싹 주고 가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그럼 굳이 뭐 매력 발산을 안 시켜도 될까요? 이런 분은 매력 발산보다는요. 네. 그냥 우리가 얘기나 이런 토크를 진행하면서 그냥 이분의 그냥 그 진 면모. 예, 옛날. 아니야, 넘어간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누리님. 자, 루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그냥 댄스 한번 보고 가면 굉장히 좋아요. 댄스 한번. 예, 이분은 무조건 댄스예요. 야무지게 생기지 않았어요? 에? 야무지게 생기죠. 엄청 야무지게 생겼죠. 그렇죠. 정말 야무지 둘째 딸 같은 스타일이에요. 둘째 딸은 왜 또 둘째 딸이에요? 실제로 몇 째입니까? 큰 딸이에요. 아, 맞아요. 맞다. 돗자리 접어요. 돗자리 접어요. 자, 그럼 댄스 한번 볼까요? 아니, 왜냐면은 그 블라우스가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아, 오늘 네. 그 남친 블라우스 컨셉인가 봐요. 약간 크면서 남친 왜 둘이 같이 이렇게 연애할 때 여자 겁니다. 여자 거예요. 자, 형. 아니요, 형이었나요? 저기, 그 루리 씨. 저기, 이 블라우스 비싼 거 아닙니까? 아, 아니에요. 10만 원 넘죠? 아, 아닙니다. 아, 안 넘어요? 네. 그래요? 되게 비싸 보이네요. 아, 그림 같은 게 이렇게 딱 입고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현진영 TV 즐겨찾기 한번 해주시고요.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에서 플러스 친구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기다릴게요. 자, 이제 시켜. 네, 광고 보고 왔습니다. 자, 우리 보영 씨. 아, 우리 보영 씨는 그냥 뭐 앉아만 있어도 그냥 앉아만 있고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나이트 가서 이제 부킹할 때 있잖아요. 부킹을 할 때 그 여자분이 딱 들어왔는데 남자가 한 네 명 앉아 있는데 여자분이 겁나 이뻐. 남자 네 명이서 약간 긴장하거든요. 약간 나이트에서 보면 아, 저 여자가 어디 앉을까 이런 생각 딱 하는데 이렇게 딱 자리에 앉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그 자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 룸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그럼 그 룸이야? 약간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게 우리 보영 씨예요. 우리는 아니 근데 내 얘기를 들어봐. 내 얘기를 들어봐. 초대 부르고 난 노래 부르고. 아니야, 내 들어. 그냥 앉아만 있어라.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들 일단 매력이 있는데 이제 이 보영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얼굴이 굉장히 이뻐서 사람들의 이 면모 그 뭐랄까 이목을 한 번에 싹 받을 수 있는데 요거를요 까면 깔수록 사람들이 더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오늘은 끝까지 앉아만 있어요. 까지 말라고. 까지만. 스타일이라가지고 제가. 입 열게요. 네. 네. 약간 말하면 깨는 스타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 지금 입 열고 있잖아. 예. 말을 할 거면 일본어나 중국어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더 매력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야, 여기 두임님이 공주 세상에 말이 없어. 자, 공주님 지금부터 말을 안 시켜줘요. 혹시 그 본인이 알고 있는 랩 같은 거 있습니까? 랩? 왜 나는 랩이나 랩이야. 랩이나 뭐 시조. 혹시 많은 분들이 우리 공주님이 말을 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니까 혹시라도 뭐 알고 있는 그 공주님 아니? 지금 교정하셨는데 네. 랩 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불편하죠. 원래 일상생활에도 불편해 죽겠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무리한 거 시키지만 마. 너 MC가 자질이 없어 쟤는. 오빠도 시옷 발음 잘 안 되잖아. 예, 저요? 야, 니네, 야, 니네 한때지. 저 형은 발음이 안 되는 걸 보면은 윗니, 아랫니, 겉에, 안에 다 교정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사비두비 그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비두비 두비더가 이게 잘 안 돼. 형 사비두비 한번 봐. 5, 6, 7, 8. 사비두비 두비 자바두비 두바. 지금 좀
익숙해져서 임시차가 익숙해져갖고 발음이 돼요. 원래는 어떻게 됐죠? 원래는 옛날 잘 안 될 때. 다비두비 두비 다바두비 두바. 아부다비에서 저분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예. 자 이제 우리 BJ 다섯 명, 미녀 BJ 다섯 명을 모셔놓고 저희가 이제 약간 좀 서늘하고 조금 뭐랄까 섬뜩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서워서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안 좋은 기억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임산부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 예, 혹시 뭐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 방송을 좀 삼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뇌리에 세기를 받을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겪은 여러 가지 귀신 얘기나 섬뜩한 이야기, 여러분도 한 번쯤 있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 실제 겪은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부터 날아볼까? 아, 무섭습니다. 멘트 끝났어. 네, 네. 기대해 주세요. 진영 오빠 세상다. 자, 누구 어떤 분 먼저 할까요? 혹시 진영이 형 혹시 무서운 경험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아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저는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공주 씨의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공주님부터 출발해 봅니다. 이야기 상정됐습니까? 네. 무서운 얘기입니까? 엄청 무서워. 엄청 무서운 얘기. 아 여기 음료도 나가요. 아, 그냥 마이크로 하실래요? 해보세요. 짜증나죠? 방금 무서운 거 봤어요. 어? 아 못하겠다. 아, 죄송합니다. 저요? 저요? 저렇게 자기 방송인데 리액션을 안 하고 그런 말. 아 뭐 보통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뭐, 보통 물어보는데 제가 지금 예. 무서운 댓글을 하나 읽었어요. 진짜 저희 뭐예요?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대 형인데 현진 형이 방청객이니? 야 이거 누구야? 이거는 아, 무서운 얘기 아니라 아,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공주 씨의 얘기 한번 저희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원래 귀신에 대한 그런 무서움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실제로 겪은 일이요? 네. 근데 귀신은 아니고요. 사람에 대해서 좀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제 퍽치기라고 아시죠? 그 술 먹 퍽치기? 그냥, 네. 그냥 길거리 가다 그냥 이유 없이. 또 어릴 때 했던 거 그거. 기분인가요? 그럴 수도. 퍽치기를. 네. 당할 뻔했다. 네. 제가 이제 원래 제주도에 살아요. 근데 그 당시에 퍽치기가 좀 많았어요. 아 근데 여기 불 좀 꺼주시면 안 돼요? 더? 저 죄송한데 나 말하지 말까? 아니 아니야 좀 무서 더 무섭게 하려고 미안해요.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해보세요. 죄송해요. 네. 불을 끄면 우리가 안 보여요. 그래? 그럼 다시 켜세요. 불을 켜야 해요. 그래도 보이는데? 뭐 점점 어두워지네. 오케이. 켜는 게 나아요. 네. 자, 죄송합니다. 공주님. 시작하시죠. 자, 이 퍽치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당하기 이틀 전에 퍽치기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 집 앞에서 이제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를 들어서 아빠가 나와서 구해주고 근데 그 여자는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 때린 사람은 엄청 미남이고 잘생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이제 의심 없이 그냥 사람이 다가오길래 그냥 뭐 물어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왜요? 이랬는데 갑자기 그냥 때리더래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저는 이제 집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말을 들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무서워서 원래는 집에 바래다주는 이웃 이제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술 약속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이제 못 데려다 주고 저 혼자서 택시를 타고 집을 가려고 하는데 제 집이 그 공원처럼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서 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택시를 타고 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동 앞에 검정 모자를 쓰고 어머나. 검정 옷을 입고 어허. 검정 차 앞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허.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무섭잖아요. 여자가 그런 소리를 듣고 그 택시 기사님한테 제 뒤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계단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택시에서 내리고 제가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그 본 그 사람 그대로 모자 검정 옷 이런 사람이 계단을 제가 올라가는 순간 이렇게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 무서워서 살려주세요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무서우면은 소리가 안 나요. 소리 안 나요. 그냥 이 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보는 순간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이고 뭐고 다 필요도 없이 그냥 던지고 그냥 무작정 달렸어요. 정말로.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근데 그때 때마침 또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전화할 사람도 없고 어떻게? 근데 이제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앉아서 저는 이제 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아무거나 막 누르고 이제 전화를 하려고 했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편의점에 딱 들어와서 뭐래 좀 약간 웃으면서 너 대단하다 이러는 거예요. 어? 너한테? 아는 사람이? 아, 아니 몰랐죠. 그 사람이요. 그래서 너 대단하다 이러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친구한테 전화하고 전화해가지고 나 이런 일이 있다 빨리 와달라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오빠들도 왔어요. 그 오빠들도 와서 동네 살피고 그리고 집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며칠간은 너무 무서워서 이제 사람 없이는 못 들어갈 정도가 된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며칠 뒤에 다른 동네에서 퍽치기가 닮았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만약에 내가 거기에 당했더라면 나는 만약에 이제 무서워가지고 일상생활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공포감 때문에 지금 뭐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어. 네. 귀신 얘기가 아닌데 좀 소름 끼치네요. 원래 귀신보다 그 사람이 더 무섭죠. 이게 원래 지금 여기가요. 여기가 그 원마운트예요. 지금 원마운트의 7층에 이제 빈 공간이거든요. 네, 여기 연회장 같은 건데 이 지금 무서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원마운트가 굉장히 넓잖아요. 넓죠. 네, 이 원마운트 안에서 무서운 얘기 들으니까 그 원마운트네. 뭐라고요? 원마운트 홍보약 하신 거죠? 예. 아니, 원마운트 안에서 무서운 원마운트 지금 PPL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예. 원마운트 굉장히 넓어요. 예. 넓은 데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죠. 더 무섭다는 맞아요. 얘기를 하려고. 원마운트가 정말 넓고 가족이나 이렇게 뭐 친구들 대규모로 이렇게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아, 네. 예. 일산에서 그 주말에 갈 데 없을 때 이렇게 일산에 그 킨텍 사이시로 빠져가지고 쭉 올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수도권에. 근데 원래 우리가 그 오늘 워터파크에서 이걸 하려고 그랬던 거 그렇죠. 알아요? 원마운트가 워터파크도 네. 있거든요. 워터파크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지금 7층이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거예요. 옮겼는데 이 지금 밖에 지금 배경이 그 야경이 되게 휑해요. 휑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섭지 않아요? 네. 저는 공주님이 오늘 얘기한 그 무서운 사람에 대한 얘기에 스티커 세 장 쏘겠습니다. 와~ 그렇게 박수 받으니까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저기 원마운트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아 근데 정말 무섭네요 이게. 아, 네. 그 남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남자였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모자 쓴 사람이 딱 와가지고 너 대단하다 그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소리 그 약간 저기 뭐야 음색은 어떻습니까? 약간 굵은 목소리였어. 아니 근데 남자가 되게 하이퍼인 너 대단하다 이런 생각 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아니 그 형 너 대단하다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너 대단하다. 연기 말고. 뭐예요? 아니 우리가 무서운 얘기할 때 자꾸 개그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안 무서워져요. 그러니까 무섭게... 너무 무서워서 좀 덜 무서우려고 그러는 거야 저도. 진짜? 예. 아 그럼 내가 실수했네 또. 나갔어 얘기네. 맞아요. 알았어. 빨리 스티커나 붙여줘요 세 개. 붙였어요. 붙였어요. 저는 하나 붙여줄게요. 시작이니까. 시작이니까. 이 오빠 너무 짜라. 아,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너무 좋다. 근데 실제로도 요즘에도 제주도에 아직까지 이제 혹시 많이 없어졌죠? 치안이 좋아졌으니까. 치안이요.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는 관광 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긴 해요. 근데 좀 조용할 뿐 더 위험하긴 했었어요. 그렇구나. 어쩐지 제주도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밤에 가면. 조심해야겠다. 그럼 다음 무서운 나의 이야기는 누가 한번 해주실래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 있습니다.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제가 할게요. 아, 정가. 아, 정가. 네? 기대된다. 말로만 아, 정가. 아니야, 아, 정가. 아니야, 나 제일 기대돼요. 야, 니네 맞았냐? 뭐라고?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제가 경험했던 경우예요. 그것처럼 제가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했었었는데 그 직장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료분이 되게 저를 많이 아끼셨거든요. 근데 암에 이제 걸리셔서 네, 또 저를 많이 아끼셨던 분이셨는데 암에 걸리셔서 병원에 투병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직장 일을 하느냐고 같이 예전에 같이 동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생활 때문에 그 병문안을 잘 가지 못했어요. 근데 따로 얘기를 연락을 한 통화 받았는데 저를 되게 많이 애타게 찾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도 어린 마음에 가는 것도 좀 그렇고 직장분하고 그렇게 많이 친분 상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친분 상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찾았다고 하니까 마음은 좀 찝찝하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가지 않고 주변 지인들만 먼저 갔었죠. 네. 근데 우연치 않게 어느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이었어요. 좀 비가 소나기처럼 막 내렸던 게 아니라 주적주적 내려서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그런데 그때 제가 살고 있던 곳이 지하였거든요. 지하, 그러니까, 반지하 지하. 네, 반지하였기 때문에 더 소리가 잘 들리죠. 잘 들리죠. 그것도 습하기도 엄청 습하기 맞아. 때문에 창문 쪽 제가 누워 있는 침대 쪽으로 이제 조금만 창문을 이만큼 정도 한 5cm 정도. 네, 5cm 정도를 열어놨는데 잠이 들고 있다가 왜 갑자기 깨는 경우가 있어요. 좀 뒤척거리다가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잠깐 깼는데 왜 보통 뒤척거리다가는 좀 피곤하거나 핸드폰을 만지다 보면 잠이 들게 마련인데 그날따라 잠이 들지가 않아요. 왠지 모르게 뭔가 이렇게 눌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근데 왜 보통 눈에 잠에서 깼을 때 보통 시계가 눈앞에 많이 그렇죠. 근데 그 시계를 나도 기억하지는 못했는데 그때 시간이 정확히 2시 반이었어요. 2시 반이면 네, 그게 아직도 생각나는 게 2시 반이었던 거예요. 눈을 컴컴한 밤이면 그렇죠. 네. 근데 전화 한 통화가 왔는데 빨리 응급실로 오라는 전화 통화를 받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제 지인들 같이 제가 못 갔던 지인들이니까 빨리 서둘러서 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나 장례식장에 있으니까 빨리 옷을 갖춰서 입고 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문이 5cm 열려있는 것도 심지어 무서웠는데 더 놀랐던 건 그 전화를 받고서 화장실에 가서 부드럽게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하고 왔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반 정도가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우선 일단 그러고 응급실을 갔어요. 근데 이미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향초 펴있는 곳에 영정사진이 그렇죠, 되어있잖아요. 근데
딱 그 입구 들어서자마자 거짓말처럼 그 영정 사진이 대체적으로 웃으면서 사진을 찍지 않잖아요. 예. 웃는 사진을 걸어놓지는 않아요. 근데 전 들어가자마자 거짓말처럼 내 앞에 보이는 그 환영이 웃고 있는 뭐야? 근데 그리고 나서가 잘못 본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아우 참. 이게 실제 겪은 일이에요? 네, 실제 겪은 일이에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이제 절을 하거나 향초를 피우잖아요. 향초를 피우고 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상주와 예. 근데 어머니셨거든요. 그분이 딱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나서 저한테 딱 앞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인사를 하고 나서 딱 저한테 한마디를 하셨어요. 왜 이제 왔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 소리가요. 거짓말 안 하고 여자분이신데 저한테만 그렇게 들린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약간 남성 목소리가 섞인 거와 함께 왜 이제서야 왔냐고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데 왜 이제서야 바로 왔냐는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그냥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눈물이 계속 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가끔 제가 되게 촉이 좀 강한 편이에요. 어떤 촉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대박인가? 너 대단하다. 근데 저 진짜 무서웠어요. 여러분들 못 겪어서 아니 정말 전 못 겪어서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 사진 자체가 바뀌는 형상을 진짜 봤을 때는 저도 그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뒤늦게 알았지만 저를 애착심으로 조금 있었겠죠. 좋아했구나. 근데 정말 안 온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숨통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도 좀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되게 한편으로는 그 문틈이 열린 게 진짜 날 왜 날 자기를 한 번씩 보러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무섭습니다. 아 무섭네요. 네 저도 좀 붙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이야기마다 약간 진짜 무서운 한마디가 있네요 다. 왜 이제 왔어? 이번 이야기는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왜 이제 왔어? 영어를 잘 남기네요. 대단하다. 두 개 합치면 너 대단하다. 왜 이제 왔어? 네.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그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초현대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귀신 얘기를 기대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준비했거든요. 제가 귀신 얘기 준비했어요? 네, 제가 실제로 형이 겪은 얘기예요? 겪은 일이에요. 아, 우리는 귀신을 안 봤으니까 그런 그 얘기가 없는 거지. 근데... 네, 저도 뭐 그게 꼭 귀신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럼 해보겠습니다. 아, 진영이 형 도전. 그 깔아주세요. 진영이에게 이야기가 무서웠다 그러면은 저기 몇 점 줄 건지 예상을 해요. 아, 올인해 스티커 붙여둔 거 아니고? 평균점으로 줄게요. 나는 안아주시면 돼요. 그래요. 제가 20살 때 얘기예요. 19? 19, 20? 30년 전 얘기네요. 네. 야, 씨, 너 그런 거 말하지 말랬지, 진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아니구나 더 어릴 때구나. 더 어릴 때가 도대체 왜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 중고등학교 한창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니야 19살 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는 형님하고 이제 어디 공연을 갔다가 이제 서울을 오는 길이었어요. 서울을 오는 길에 그 춘천 고속도로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안개가 너무너무 많이 낀 거예요. 그래서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갖고 진짜 앞이 그냥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많이 꼈었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제가 아주 저행으로 천천히 천천히 몰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갖고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항상 제 지갑, 제 차, 어머니 사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역시 이제 뭐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또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형님하고 어릴 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안개가 너무 껴갖고 이제 서행으로 쭉 가고 있는데 앞에 저기 끝에 이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그 옛날 그 뭐라 그러지? 다라이라고 그러나요? 고무다라이. 예, 고무다라이 같은 큰 거. 큰 거를 이시고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속으로 계속, 아, 저분 이 새벽에 되게 무섭겠다. 이 가로등도 별로 없는데, 이거 무섭겠다. 태워드려야 될까?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갔어요. 근데 옆에서 형님이, 야, 저기 저 어머님 모셔다 드리자. 너무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그러는데, 자꾸 가까워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빨리 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저도 속으로 이제 한쪽 편에서, 아, 이게 너무 안개가 껴서 내가 속도를 못 밟고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아, 저 어머니 데리고 모시고 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을 딱 하는데, 갑자기 옆에 형이, 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아, 몰라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딱 봤는데, 형을 본게 아니라, 내차 앞에 있는 어머니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딱 밟은 거예요. 밟았는데 그냥 차가 뺑 돌아갔고 뭐에 팍 부딪힌 거예요. 그래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주머니 안 계시고 그래갖고 그 형님하고 내렸어요. 차에서 내렸는데 너무 놀란 게 그 국도 우리가 부딪힌 게 뭐냐면 국도가 하수 무슨 공사를 해갖고 2m가 넘는 구덩이가 이렇게 길게 파져 있었고 거기 바리게이트에 제 차가 삥 돌아갖고 팍 부딪힌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형님이 소리를 왜 질렀냐면 우리가 이제 그 형님이 쭉 차를 가는데 아주머니가 점점 멀어지더래요. 그런데 내 자동차 계기판을 봤는데 110km로 가고 있더래요, 제가. 그 안개에. 그래서 그 속도를 보고 형이 놀래갖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그 소리에 놀래서 어머니 사진을 보고 그냥 그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죠. 그래갖고 너무 놀래갖고 막 서로 이렇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형은 야 니네 엄마가 살려줬나 보다. 형 어떻게 그걸 봤어? 그 아줌마 도대체 뭘까? 이러고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안정을 해갖고 차를 갖다가 이렇게 시동을 건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파손이 됐는지 시동도 안 걸리고 그래서 이제 레카를 불렀어요. 레카 아저씨가 차를 싣고 저희는 레카 차 뒤에 이렇게 타고 왔는데 그 레카 아저씨가 여기서 또 사고 나셨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사고 나요? 여기 왜 사고 자주 나나요? 아 여기 구덩이 없을 때도 사고 자주 나는데요. 그래서 왜요? 여기 뭐 한 20몇 년 전에 아주머니 한 분이 토막살인 아주머니 한 분이 토막살인 난 자리라고 여기서 사고 자주 난다고 아주머니 보신 분들도 많고 그 아주머니한테 홀려갖고 차 사고가 많이 나는 데라고 저희가 많이 차 끌고 가죠 이러는데 진짜 소름이 끼쳐갖고 둘 다 눈물이 쭉 이렇게 흘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유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유로 귀신 했나요? 자유로 귀신 했잖아요. 도로마다 그 고속도로마다 귀신 하나 있었거든요. 아 근데 야 그게 아주머니가 저 앞에 걸어가는데 시속 110km를 밟았는데 네. 멀어진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러니까 나는 110km로 밟은 줄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모르고 가고 자꾸 아줌마가 점점 멀어지길래 후진을 하는 것도 아닌데 멀어지길래 형이 내 계기판을 봤는데 110km를 달리고 있어서 놀래갖고 그 형님이 국도에서 너무 가속해가지고 놀란 거 아닐까요? 아우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이상이 많은 거 여기 몽둥이 없냐? 여기 몽둥이 없고 여기는 두둑이만 두둑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그 국도가 이제
없어졌지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커브길도 아닌데 서행이라고 써 있어요. 어 그런데 봤어. 근데 되게 많아요. 어 맞아. 사고가 너무 많이 나왔고 커브길도 아닌데 서행이라는 그 표지판이 아직도 서 있다고. 네. 그래서 뭐 그 사고 나는 시간대도 비슷한 시간대가 많대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영웅 같은 거 세워주는 비석 같은 것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있어요. 네. 실제로 그 뭐야 필리핀에 가면은 약간 그 언덕이 있는데 그 산에 지나갈 때 그 산에서 애들이 옛날에 많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산에 지나갈 때 다 크락션을 그냥 울리고 가요. 아, 애들 깨라고. 네. 일어나라고. 애들 다 이렇게. 아니, 어떻게 필리핀 쪽 얘기를 잘 하세요? 네? 코피노에? 뭐요? 코피노요? 필리핀 쪽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들었어요. 어쨌든 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무섭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초현실적인 거를 처음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아직도 그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으면 그때 그 아주머니 뒷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런 거는 한 번 경험한 적 있어요. 살면서 한 번 진짜 생생하게 친구랑 우리 집에서 한 번 잔 적이 있었어요. 친구랑 이렇게 자는데 너무 피곤해서 낮에 잤거든요. 낮에. 그래서 내 방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친구랑 둘이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친구 집에서 막 갑자기 벨 소리가 막 누가 벨을 띵동띵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 짜증나.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야 네가 좀 나가봐. 내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네가 좀 나가봐. 눈 감고 하자. 네가 좀 나가봐. 그랬더니 아 네가 나가. 그래서 내 허벅지를 계속 친구가 나를 깨우는 거예요. 허벅지로 네가 나가. 그랬더니 아 네가 나가. 내가 계속 쳤어요. 그랬더니 아 네가 좀 나가라고. 그랬더니 짜증나가지고 알았어 딱 갔는데 누구세요? 그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내 친구가 뭐예요? 그 옆에 누구야? 그 옆에 누구야? 그리고 내가 소름이 끼쳐가지고 너가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뭔 소리야?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내 방에 지금 누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달려가서 내 방을 딱 문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나 진짜 한 번 딱 경험해 봤었어. 나도 무슨 경우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위 눌린 것도 아니고 가위 안 눌렸어. 가위 안 눌렸어. 가위 잘 안 눌렸는데 와 나도 소름 돋아가지고 내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 참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참 우리 세상에는 참 미스터리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참 무서운 이야기도 많고요. 우리 미녀와 다섯 분과 함께 정말 무서운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분이 그럼 진영이 형 스티커는 안 받아도 되겠죠, 그지? 아 저는 뭐 예. 저는 게스트가 아니니까 스피커 필요 없죠. 이거 안아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좀 안아주셔도 돼요. 네. 다음 다음 이야기는 네. 어떤 분이 좋을지 제가 해볼까요? 아우 예, 은지 씨가 예. 저 저는 이제 운동선수라서 이렇게 선수들 이렇게 담력 키운다고 담력 훈련 같은 걸 그렇다면요. 네. 그거 한다면서요. 네. 이렇게 좀 담력이 세야지 이제 시합에서도 잘하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네. 여름이면은 이렇게 산이나 이렇게 폐가 무덤 흉가 이런 데 그렇죠. 그런 데를 찾아가요.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이제 한 명씩 그 어디에 뭘 놔뒀으니까 가지고 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원래 평소에 별로 겁이 없는 편인데 딱 그날 따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가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걔 산에서 했는데 산장 있잖아요. 딱 빈 산장 힘들면 쉬어가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두루마리 휴지가 있을 거다. 그거를 가지고 와라. 약간 이게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갔죠. 갔는데 이게 무서우면 이렇게 시야 넓어지는 거 혹시 아세요? 뒤에까지 이렇게 뒤에까지 무서우면 시야가 넓어져. 뒤에까지 보여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다 보인다고. 아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넓어져요 시야가. 그렇게 해서 막 무섭게 산장을 갔는데 그 산장이 되게 예쁜 거예요. 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막 액자가 벽에 액자들이 막 이렇게 걸려 있는데 불 꺼진 산장에 혼자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겁이 원래 밤에 12시에 딱 출발을 해요. 와. 액자마다 이렇게 사진이 딱 걸려 있는데 다 표정이 가지각색인 거예요. 네.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막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들 이렇게 한 네 개인가 그게 있었어.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나씩 다 보고 이제 휴지를 찾아서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내려갔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끼리 이제 다 선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니가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냐 근데 갑자기 제가 거기 액자들 너무 예쁘지 않았냐고 진짜 웃기게 생겼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이 언니 액자가 어디 있었냐고 뭐. 액자가 그래가지고 무슨으로 완전 들어가자마자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갔어요 거기를 다시 갔는데 액자가 아니라 다 창문은 어머 좋게 세다고 와 전라도 세다 진짜 와 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겁이 진짜 많았어요 와 진짜로 이거 진짜 겪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더러 많아요 진짜 창문이었던 창문에 그러면 그거 표정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한 명씩 다르게 쳐다보던 거야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근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거기 왜 있어요 그죠? 아 무서워 아는 얼굴 아니었어요 아는 모르는 얼굴 자꾸 볼 때마다 생각나면 어떡해 맞아 아, 씨.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아, 몇 명이야, 진짜. 아, 그 아니 근데 나도 옛날에 어떤 아. 내 친구가 나도 아, 이런 얘기 괜히 들었어. 그 내 친구가 그 이제 항상 그 짜장면을 잘 먹는 친구인데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이제 그 이렇게 식탐이 많아 갖고 식탁에서 안 먹고 지방에 갖고 와서 먹는데요, 자기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꾸 그 누가 본대는 거예요. 그 부엌 창문으로 식탁이 부엌에 있잖아 그래서 아니 왜 부엌 창문으로 사람이 보면 보는 거지 그럼 니네 일하는 분이 볼 수도 있는 거고 뭘 그걸 니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방에서 먹냐고 그래서 아 자기는 방에서 먹는데 그래서 그, 아니 누가 도대체 보는데 그랬더니 아니 누구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창문으로 보니까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걸 왜 신경 쓰냐고 안에서 보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집 3층이잖아 이러는 거야 그런 얘기는 한번 들은 적 있어. 어,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야, 내가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너 그렇게 받았어? 어, 그렇게 받은 거야? 내가 저기 뭐야? 그렇게 받았어? 어떤 학교 선배 후배가 있었는데 학교 선후배가 있었는데 둘이 친해가지고 둘이 술을 먹었대요. 술을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그 선배가 자취하고 있었는데 후배가 술 취해서 오늘은 저 선배 집에 잘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자 그래갖고 선배 집에 가가지고 둘이 자게 됐대. 근데 이제 침대가 하나니까 위에서 침대 위에서 이제 선배가 자고 근데 그 선배가 여자 선배였어 여자 선배가 자고 밑에서 이제 후배가 잔 거지 그래서 한참 자고 있는데 술을 많이 먹었단 말이지 엄청 배불러가지고 후배가 잤어 근데 갑자기 후배가 벌떡 일어나더니 선배 나 배고파 저기 편의점 가서 먹을 거 좀 먹자 그런 거야 아니 저 배불러가지고 저기 술도 많이 먹고 지금 누가 배불러가지고 잔다는 애가 무슨 갑자기 또 편의점을 가서 먹자라는 거냐 아 싫다 그랬더니 자라고 그랬더니 아 가자 먹자고 그랬더니 하도 때를 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팔을 이끌려가서 먹은 거야 근데 먹으려고 나갔는데 현관에 딱 문 닫고 나가자마자 갑자기 후배가 팔을 딱 잡더니 막 내 앞에 뛰어가는 거야 후배가 선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따라 그러고 따라가더니 갑자기 경찰서로 팍 들어가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왜 경찰서 왜 들어가 그랬더니 그 후배가 경찰한테 얘기하기를 이 사람 집에 사람 있어요. 그런 거야? 뭔 소리야? 이 사람 침대 밑에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요. 야, 근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다 이런. 이런 인터넷 공포. 야, 너 준비 좀 해놨다. 와, 응? 귀신들이. 나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싫어질 수도 있잖아. 맞아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긴 하는데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근데 맞아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뭘? 실제로 여대생 그 집에 몰래 들어가서 잠만 자는 노숙자가 있었대요. 아, 그렇죠. 그 영화로도 아, 나왔잖아요. 맞아, 들었었어. 들었었어. 네. 그 원래 녹음실에 귀신이 많은 거 알아요, 여러분? 네, 들었어요. 네. 원래 그 귀신들이 음악 소리를 되게 좋아한대요. 아, 네, 그래서 녹음실에 들으면 안 돼. 네, 녹음실에 귀신이 있어요, 실제로. 그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녹음하는데 아! 이런 소리가 자꾸 나는 거야. 여자 소리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녹음실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어떤 소리야? 다시 한번 들어보라. 어떤 소리야? 아니, 내가 흉내를 잘 못 내서 그러는데 예. 여아 우는 소리가
아, 우는 애기 울음소리가 너무 애기 울음소리가 너무 이런 소리가 애가 그렇게 울어요? 애기 하여튼 내가 흉내를 잘 못 내서 그러는데 아무튼 여아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네. 녹음하는데 근데 나만 들리는 게 아니라 녹음을 막 노래를 부르고 아 막 부르고 있는데 엔지니어님이 야 이거 뭐 애기 소리나 뭐야 너 왜 노래에 왜 소리가 자꾸 섞여들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 부스라는 게 방음 다 돼 있고 완벽한 데인데 자꾸 애기 소리가 들린다 하니까 어 그래서 아니, 나도 들리는데 이게 스피커 헤드폰 안으로 들리니까 헤드폰 끼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어디서 지금 악기에서 들어오는 소리인가요? 이거 자꾸 서로 동문서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녹음을 하는데 또 안 나다가 또 한 30분 있다 또 아! 아! 하고 또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그 녹음 부스 위에 천장에 고양이가 고양이가 거기다 이제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 부부야. 교배하기 전에 소리를 내는 소리가 진짜. 고양이들이 교배할 때 소리는 그냥 일반 울음소리랑 다르대요. 애기 울음소리가 난대요. 그래갖고 정말 놀란 적이 있었지 나는. 그러니까 나는 해프닝인데 실제로 녹음실에 귀신이 많아요. 시끄러운 거 진짜. 시끄러운 거 엄청 좋아. 네. 또 이렇게 귀신 얘기 저희 하고 주변에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듣는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옆에 듣잖아 지금. 안녕. 여기요. 저런 이렇게 즐겁게 재미없어. 이렇게 즐겁게 방송하고 우리가 다음에 이제 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 그때 우리가 여기 BJ 다섯 명 모아놓고 얘기했었잖아. 뭔 소리예요? 네 명이었는데. 나는 처음부터 없었던 건데. 아, 좀 하는데? 자, 우리가 얘기를 안 들어본 친구가 있어요. 네, 우리. 아, 동물 교배 드립 처음 본다고. 우리 누리짱, 누리짱 가토성님. 제가 동물 드립은 조금 합니다. 형 여기 스티커 좀 줘요 우리. 어, 예. 아, 창문. 이 제목을. 예. 네, 아까 내가 붙여주지 않았니? 그건 아까. 아 노래한테 붙여준 거지. 이 이야기의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요? 제 이야기요? 예. 창밖에 그냥. 창밖에. 그 놈일 수도 있잖아. 아 진짜. 창밖에 그. 창밖에 그 이. 아 진짜 많았어요. 액자가. 진짜 무서워. 근데 그거를 눈을 다 마주쳤다니. 어. 그래서 난 너무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창문 액자 억지로 그림을 하지 마요. 첫 번째 얘기는 너 대단하다고. 두 번째 얘기는 뭐였죠? 왜 이제 왔어? 아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아, 이제 세 번째를 누가 한번 창문 액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아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지금 루리와 보영 씨가 있는데 보영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루리 씨 얘기가 좀 더 제 그 무서울 것 같으니까 아. 보영 씨부터 가죠. 보영 씨부터. 아, 알겠어. 보영 씨부터 가죠. 아, 보영 씨도 잘 털어요. 아, 그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아, 저는 약간 그런 귀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어, 그랬어요? 아. 해봐요 목소리가. 아니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무서웠던 그런 일화가 딱 두 번 있었는데요. 7살 때 그 유치원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 맛있는 거 주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 조심하라고 집에 바로 들어올 때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7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퇴근을 되게 늦으셨어요. 그때 퇴근이 되게 늦을 때였는데 저희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그때 5살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운동 가시고 음식물 찌꺼기 버리고 이제 저랑 여동생이랑 둘이 있었어요 집에. 둘이 있는데 갑자기 누가 계속 노크를 하는 거예요 집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계속 노크를 콧바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네요. 예. 죄송해요. 콧바람이 계속 마이크를 타가지고 죄송해요. 예. 저도 계속 웃겨가지고 네 그래서 계속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누구세요? 인터폰 받아가지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는데 자꾸 그 아저씨가 아 아빠 왔다 이런 거예요.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이러는데 저희 여동생은 나이가 어리고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랬지? 어른 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는데 아우 답답해. 죄송해요. 못 알아들었는데 동생이 아 이거를 아빠 있냐는 소린 줄 알고 아 저희 아빠 없어요 뭐 이런 걸 계속 아빠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서워서 동생한테 일단은 방에 가 있으라고 하고 제가 이제 인터폰 이거 화면에 얼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 확인했는데 이렇게 머리를 되게 빡빡 미신 분이 허리에 그 이상한 은색 같은 걸 가득 차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아 저희 그 집에 어른이 있는 척을 혼자 막 했는데 아저씨가 계속 아, 아빠 왔는데 문 안 여냐고 계속 노크를 정말 미친 듯이 막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왜요? 재미없대요? 아니 아니요. 스님이라고 누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얘기 안 하려고 여기 댓글에 아까 계속 웃기잖아 지금 얘기가 무서운 얘기인데 이거 그러니까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고추를 내줄 거야. 네. 여기 누가 그랬냐면 루리쩡 가토송님. 아 언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루리님 팬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매니저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스님이 왔는데. 스님. 아니 아니고. 계속 노크를 해가지고 이제 숨어 있다가. 숨었어요. 그냥 너무 무서워서 숨었는데 이제 한참 뒤에 또 저희 집 누가 또 막 노크를 하는 거예요. 네. 얼굴은 보였어요? 얼굴 봤어요. 그 얼굴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너무 무서워서 생각이 나는데 그 집에 와서 방에 있다가 조금 길 새니까 정신 못 차리겠어요 제가. 어? 뭐라고? 얘기를 자꾸 깜빡깜빡해요. 네, 그래서. 네. 뭐 지어냈냐? 아니 아니요. 진짜 실제 있었던 게. 그래갖고. 네, 그래서 방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사람이 또 누가 노크, 네, 엄마 아빠가 있는 척을 했는데 뒤늦게 이제 누가 또 노크를 막 해가지고 아 문을 못 열어주잖아요 무서워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 일행분들이 다 같이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수지 돌고 운동하고 오셔서 계단으로 또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어떤 남자를 마주쳤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막 너무 무서웠다. 막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마주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막 허리에 뭐 이상한 거 차고 있지 않았냐. 머리가 빡빡이 밀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 예전에 저희가 신문을 받아봤었는데 그 이제 신문 배달원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게 아,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저희 집 패턴을 알잖아요. 아, 그쵸. 이제 아버지 늦게 오시고 엄마는 이 시간 운동 이거를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나쁜 짓을 하려고 오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랑 이렇게 마주치고 또 그 아저씨가 그 뒤로 이제 다른 동네에서 또 그 아저씨가 배달했던 다른 타겟을 바꾼 거예요. 저희 집이었다가 그 배달하다가 또 그런 똑같은 패턴으로 하시다가 결국에 잡혀가셨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머리 미신 분들을 그냥 스님 싫어하는 거지. 네. 무서워요 저. 그러니까 이게 그 어릴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충격이 남을 수도 있어요. 아, 7살 때 트라우마로 남을 수.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어요. 빈머리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저도 중학교 때 네. 저희 학교에 그 바바리맨이 항상 등장을 했어요. 진짜? 네. 그분이 정말 머리가 빡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빡빡 뭐 미신 분들 보면 자꾸 그 아저씨 생각이 나요. 그 아저씨가 전화 한번 드리세요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생각 그 아저씨 생각이 자주 나면 전화 한번 드리세요. 안 보내드리고 우리 저한테 고기 좀 보내드리고 우리 그 이제 저는 남녀공학을 다녀왔고. 여학생 친구들하고 저는 잘 놀았어요. 남학생보다. 그래서 네.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그 아저씨가 바바리 짓을 해요. 또 한 번씩 그걸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참다가 가방에다 쌍둥근을 숨겨갖고 다니다가 쌍절곤으로 거기를 쳐버린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쌍절곤과 쌍절곤이 만났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병원비를 물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네. 쌍절곤. 결국은 남은 건 병원비.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어릴 때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일부러 어릴 때 이제 충격을 받으면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아마 그 보영 씨도 지금 그 아저씨 빡빡머리 아저씨처럼 그 빡빡머리를 보면 그 생각이 나고 네. 좀 무섭고 그런 거죠. 저는 아직도 그분 얼굴이 생각이 나요. 또렷하게. 그러니까 너무. 저도 아까 그 뭐 옆에 은 막 이랬을 때 저도 이렇게 은색을 보면 되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뭐 팔찌 막 이런 게 은색을 뱉거나 이런 거 굉장히 트라우마가 이해해요. 다음 금을 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트라우마라는 것 자체가 어릴 때 받는 거는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심하게 걱정되는 게 보영 씨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잖아요. 결혼을 딱 했어요. 설마. 정말 머리도 이렇게 숱도 많은 남자랑 딱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머리가 갑자기 빠지는 거지. 가발이었어? 아니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아니 탈모는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까 싹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 보면서 어떡하지? 이러면 진짜 무섭겠네,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자꾸 날아가니까 그분이 한번 싹 시원하게 밀고 왔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나는 거지. 아,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 어떤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빨리 극복하고 치료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의 제목은 트라우마인가요? 아니면은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살? 스님 이야기. 아니 매니저 상대겠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여기 루리 우주님이 이해한 내가 참 싫다라고 썼네. 내 얘기를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우리 그 보영 양. 네. 스티커를 드려야죠. 제가 트라우마 극복하라고. 트라우마 극복하라고. 트라우마 극복하라고 주는. 네. 저는. 아, 저는 세 개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주는 거예요. 아, 저 하나만 붙여줄 거예요. 아 이제. 조수냐? 감사합니다. 이 조수냐? 보조 MC. 보조 MC야? 아 보조 MC. 오늘 여기다 뒤에다 걸어드릴게요. 아니 저 앞에. 자 그러면 야 오디오 물리니까 니네끼리 가서 얘기해. 아니 그냥 다 빠져주시면 안 돼요. 아 여기 놀로 왕성님이 스티커 모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스티커를 많이 붙인 BJ 분께 1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BJ 여러분들께 선물이 나가는데 더 1등은 더 푸짐한 선물. 그게 뭐를 추가해서 드리는 거죠? 김기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권을 기본으로 드리고요. 아, 네. 아까 제가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까 그 썸머 스타일 하키오스에서 준비한 고가의 고가의 선글라스 패션 피플들만 찾는다는 그 고가의 그 선글라스를 그렇죠.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팩과 여러 가지 뭐 화장품 세트 화장품 세트를 약 50만 원어치 정도를 제가 받아가지고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1등만 1등에게만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저와 술 같이 먹을 수 있는 너 자꾸 너 그러면 전화한다 네 마누라한테 다 얘기했어요 진짜? 오 네. 진짜요? 오케이 했어요 술 마셔도 된대요?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 여기 BJ분들 팬들이 많이 돌아있어요 카카오TV에 네. 말 함부로 하면은 털립니다 네. 네. 조심할게요 여기 어글리도 많아요 네, 어글리. 어글리도 많고 어글리는 못생긴 게 어글리 제가 카카오TV 방송 사상 이렇게 많은 어그로가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네. 어떤 어그로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못 보니까 답답해. 아니 나도 못 봤어요.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네. 루리 양의 아, 계단. 루리. 오늘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오늘 아. 저기 약간 아이라인 자체가 무서워요. 네, 오늘 네. 막 이렇게 설정도 되게 무섭게 했고 오셨네요. 메이크업 자체가 무서운데 야 이야기는 얼마나 무서울지 더 기대가 됩니다. 아, 네. 혹시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저기 혹시 그 여자 그 사진에 있는 분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아 네. 아 이게 그 영화 링, 링 보면 그 조그만 액, 사진 거울 액자에서 여자분이 머리하고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액자랑 비슷해요. 어, 진짜 그런 거. 그죠? 네. 어 무섭네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싫어요. 무섭네. 생각나. 무섭네. 자 우리 루리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와, 소리 안 나는데? 나나 나나 나고 있는 거야. 저는 무서운 이야기보다는 다들 귀신 이야기도 하시고 경험담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해야 되나? 좀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한 거예요. 네, 제가 귀가 세게 생겼지만 센 건지는 모르겠는데 가위를 살면서 이렇게 눌려본 적은 없어요. 네, 대신에 몸이 되게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가위 되게 많이 눌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직업상 스케줄이 뭐 촬영 현장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잠도 많이 못 자고 새벽에 늦게 끝나고 뭐 몇 시간 못 잘 때도 많아가지고 잠을 자도 되게 깊게 못 자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들어갈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이제 혼자 있는 건 아니었어가지고 엄마가 계속 부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데 내가 눈을 계속 뜨고 상황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천장에서 어머.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유치탈 된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게 그 시간 안에 자기한테 못 돌아가면은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근데 그게 제가 표정이 자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되게 슬프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내 자는 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엄마는 계속 루리야 루리야 하고 계속 부르고 있고 근데 이제 다행히 원래 가위 눌리곤 하면 옆에 누가 와서 깨워주고 흔들어줘야지 움직여줘야지 깬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엄마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붙잡고 이렇게 루리야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냥 진짜 거짓말처럼 몸속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런 느낌 봤어요. 근데 맞아. 그 느낌이 되게 막 땀나고 막 긴장되고 되게 안 좋은 그런 기분이 되게 안 좋죠. 네. 그냥 나는 자고 있는데 상황은 계속 밖에서 뭐든 다 들리는 것 같고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위에서 계속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위에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근데 그게 아 나도 육체이탈이라는 걸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무서웠던 영혼 가출을 했네. 네네. 영혼 나왔어. 이제 다행히 다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와.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가위를 한 번 눌려본 거예요? 두 개의 가위라고 해야 하나? 이건 완전 추석이네요. 저는 한 번. 아 많이 눌려보셨어요? 한 가위니까. 한 가위. 아, 네. 아 진짜 우영 씨 왜요? 야, 이거 싫어합니까? 그 한 가위. 예?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웃겨버리면요. 예. 무서운 얘기가 죽잖아요. 별로 안 무섭습니다. 별로 안 무섭어요. 그런 거예요? 예, 유체이탈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많이 무서웠어. 유체이탈에서 못 돌았으면 거위를 못 만났으니까 그게 무서운데. 그치 그치. 아... 만난 것도 좀 무섭긴 한데 안 만난 것도 무섭긴 한데 아, 원래 유태인이요? 네. 유지태요? 원래 유체이탈이 예? 그 가위가 눌리면 잘 생기잖아요. 기가 약해지면 네. 잘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이사를 다니면 꼭 그 이사 첫날 그 가위가 항상 눌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창문 쪽에 머리를 두고 자지 말아라. 맞아. 그래. 문 쪽에 머리를 두고 자라 항상 그러셨는데
항상 저는 창문 쪽에 머리를 두고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하루는 저도 그 하루는 저도 이제 그 뭐야 이렇게 하면 음악을 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음악 틀란 얘기야. 하루는 저도 이사를 이제 했는데 똑같이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가위가 눌렸는데 그날은 정말 아니 똑같이 가위가 눌렸는데 그러니까 눌릴까봐 정말 문지방에로 문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잤거든요. 근데 진짜 가위가 또 눌리는 거야. 창문이 아니고. 아 원래 문지방에다 머리를 두고 자면 그러면 막 안 눌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너 이사 가면 머리 항상 창문에 다 두지 말고 문지방에 두고 자. 이런 그리고 가위를 비계 밑에 이렇게 놓고 자면 또 안 눌린다는 얘기가 있고 뭐 여러 썰이 많아요. 근데 성경책에.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머리를 두고 자는데 똑같이 가위가 눌리는 거야. 어머. 근데 너무 심하게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새카만 사람이 내 목을 막 졸르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갖고 하지마 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가위를 자주 눌리다 보니까 가위를 푸는 법을 터뜨렸거든요. 갑자기 힘을 탁 주거나 뭐 이렇게 몸을 확 틀어버리면 가위가 깨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막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게 으악 하고 했는데 땅에 내가 누워있는 게 보이는 거야. 나도 누리하고 또 나도 그런 거 한 거 있어요. 유치 이탈을 했었구나. 네. 근데 다 깜짝 놀라갖고 그냥 바로 엎드렸죠. 바로 들어갔어요? 네. 바로 들어가버렸어요.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엎드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갖고 자기 몸을 덮쳤네요. 네, 그렇죠. 엎드려서 아니 왜냐면 혼이 안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얼굴을 딱 본 순간 놀래갖고 으악 하고 들어가 버렸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걸어 다녔어. 거꾸로 들어가서 그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진짜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이건 농담이고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예, 근데 그걸 내가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거울 보는 거하고 틀려요. 맞아. 아 진짜 무섭긴 하겠다. 자기가 자기 모습 보면. 일단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다 보고 있다니까. 그러면 약간 거울 볼 때 약간 트라우마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걸 느끼면? 내 얼굴 보고 놀래서? 예. 네. 근데 그런 거 없어도 자기 얼굴 보고 놀래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자꾸 그렇게 그렇잖아. 오빠 너무해. 너 아니, 진짜. 아 너무해. 때리는 거 너무 아파. 진짜 옆에서 계속. 은지가 자리 바꿔줘. 왜나 왜? 스매싱 같이 날려줄게. 아 나 정까지. 김규욱 씨 그렇게 자꾸 방송하시는데요. 왜요? 재밌는데요? 제 스타일이야. 다음은 뭔가요? 저 형이 영원히 합체를 안 했어요. 공주님이 또 있어요? 그런 얘기 하나 더 하신대요. 아 또 있어요? 네. 지금 자기가 근데요, 지금 공주님 예. 제가 들은 거예요. 얘기. 근데 이게 소름 끼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오래 만났어요. 남자친구 오래 만나다가 남자친구가 사고로 인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제 슬퍼가지고 계속 그 남자를 그리워하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무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오빠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다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손을 갑자기 이렇게 잡더니 야 근데 너 그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가 울면서 왜 이랬어요? 왜 이랬는데 너 오빠가 너가 그렇게 할 때마다 웃고 있는 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웃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친구가 너가 슬퍼할 때마다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는 걸로 알아서 그게 기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따라가는 거. 네, 따라가는 걸로.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라. 너 그렇게 울면 울수록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너가 슬픈 게 아니라 너가 돌아올까 봐 기뻐서 웃고 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참 돋았어요. 이
이야기를 저기 루리 씨한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점수 받게끔 루리 씨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본인 얘기를 도와줄게. 아 그래요? 아~ 야 그러면은 루리 씨한테 스티커를 저희가 예. 아, 아 진짜 상 받는 기분이에요. 예,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 네. 여기다가 또 잘 안 붙여. 네. 3개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아, 무섭네요. 아, 좀 서늘한 밤 함께하고 있는 현지정부 진행부 라이브 방송. 오늘은 2017년 7월 10일이죠. 네. 네, 7월 10일. 네. 밤 몇 시입니까, 지금? 10시 25분이에요. 아, 벌써. 저희가 네. 이제 8시 반에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예. 네. 이제 뭐, 이제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는데, 네. 이제 꺼야죠. 정확하시네요. 꺼요. 꺼요. 네. 아. 아니 오바해서 하면 안 되잖아. 우리 두 시간 넘어도 돼요? 피디님. 돼요. 두 시간 넘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많이 넘어. 이미 지금 저기 배너에는 내려갔어요. 네.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카카오랑 이제 그 서로 협약이 돼갖고 우리 방송이 이제 방송 중에 계속 배너에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 그 시간이 오바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 수도 지금 아까보다 반 이상 떨어졌고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반을 위해서 좀 더 오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김기욱이가 끝내자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 그 나머지 여러분들 네? 위해서 끝까지 네?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네. 저희와 함께 더 있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네,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진짜 이 미녀분들과 같이 이렇게 뭐 다음에는 같이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뭐 술 한잔 먹으면서 또 이렇게 인생 얘기도 좀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조건 술이야. 무조건 술이야. 허락 맞춰주면 함께. 아 예. 네. 뭐 항상 허락하니까. 술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는 인간에게 구속을 줍니까? 어쨌든 뭐 술 먹고 얘기하다 보면 또 이분들의 또 감춰진 눈물 같은 사연 이런 것도 있을 거니까. 그럼 뭐 다음에 미녀 BJ들 한 번 더 초청해갖고 네. 진솔한 네. 한잔 할까? 좋죠. 술 한잔 모시면서 후다닥 맞춰서 어때요? PD님 어때요? 재밌다. 한번 기획하실까요? 엄청 재밌지. 엄청 재밌지. 얘네들 말고 다른 애들로 결국은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혹시 다섯 분이 좋아하는 술 안주 같은 거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짱가씨 수다죠. 술을 못 마셔요. 아 그래서 수다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성격이 좋구나. 술자리는 좋아하는데 술을 못 마시는구나. 네. 그러면 한 잔만 먹어도 막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고 그거는 아닌데 이제 전체적으로 술이 좀 안 받는 스타일이어서 몸에서 안 받는 술 안 먹고도 잘 노니까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네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술 안 먹고도 취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저기 배드민턴 씨는 어떻습니까? 정원 씨 뭐 안주야? 네 안주 부산하면 또 이제 뭐 꼼장어나 네. 또 유명한 것들 또 뭐 있죠? 해산물 이런 거 좋아하시겠네요. 그런 것도 좋아하고 저는 네. 그냥 안주는 콜라. 아 술을 안 먹더라고 보니까 그죠? 저요? 잘 먹어요? 형 오빠 술은 저요? 운동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제가 방송을 몇 번 모니터 했는데 술을 안 드신다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술 안 드세요?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다른 BJ랑 헷갈렸어. 다른 BJ. 다른 BJ인가? 아니야. 다른 BJ. 아니야. 아 맞아. 이게 그저께 엄청 먹었다 그랬지?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날 틀린데 이게 엄청 커요. 두 잔만 먹어도 취하는 날이 있고 두 병 먹어도 멀쩡한 날이 있고 보통 한 병 정도는 먹는다? 네. 어떤 안주가 제일 맛있을까요?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방송을 한다면 보통 서울 여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매운 닭발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부산 여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참고를 얘기한다. 근데 부산 여자는 어떤 걸 좋아하냐? 저는 약간 콜라 말고 혹시 피소 드셔보셨어요?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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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랑 소주랑 피자 소주 은근 진짜 치즈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죠. 피자랑 같이 소주를 일단 좋아하신다는 얘기 하셨고 우리 저기 우리 근데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그 혼자서 컬러가 노란색이고 다 이렇게 올검 너는 너 하얀색 명언이 여기 둘이 맞췄네? 네. 우리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서 짱이 된 거 아 네 실컷 수다는 나랑 떨고 짱은 절로
좋습니다. 아, 쩡가 잘하네. 잘 따먹어. 원래 말이 진짜. 오빠는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토크를 잘. 타이밍이에요. 아니, 토크를 잘 따먹는 것 같아. 아니, 정말. 타이밍이라고. 그러니까 잘 따먹다고. 아니, 뭐 멘트가 너무 원플러스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렴합니다. 어, 어떤 안주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치킨 잘 못 먹어서 안 먹어요? 네. 쟤는 치킨만 먹어. 배 없는 치킨만 먹어. 치킨. 아 진짜로? 배 없는 치킨. 아 치킨 매니아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있죠. 아까 오늘도 그래서 약간 치킨처럼 입고 오시거든요. 물회 알아요? 병아리. 아 물회 알죠? 그런 거. 아 회전류 좋아하시는 거. 어 해산물. 어 우리 루리님은? 저는 술을 되게 잘 마실 것 같이 생겼는데 술을 진짜 못 마시거든요. 어 보통 가수 이렇게 네. 대체적으로 다 술 못 마시는 거. 그렇죠. 안주만 먹니? 아니 먹기는 먹어요. 먹기는 먹어. 그럼 술을 주량이 한 몇 잔 정도? 맥주 한두 잔? 나랑 비슷하네. 삼겹살 좋아요. 삼겹살에다가 아, 삼겹살 네. 다 모든 BJ들이 어. 먹는 걸 좋아해요. 술보다는 음식에 아, 먹방도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가끔 방송 때 이제 해요. 아, 여기 루리태양님이 루리 언니 와인 좋아해요 이러는데요? 어 맞아 저 아니 와인보다는 정정하게 막걸리 아, 막걸리 좋아 진짜 막걸리로 와인 짜네. 아니 뭐 어차피 두 개 다 그 어, 발효 술이니까 네, 그런 거 되게 좋아요. 네, 아 발효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발효하는 걸 좋아해. 네. 뭐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기욱 씨가 자꾸 저를 주눅들게 해요. 아니야. 뭔 얘기를 하면 자꾸 나를 아니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 발효 스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욕먹기 싫습니다. 뭐라고요? 제대로 말해주세요. 아, 욕먹기 싫어요. 아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샌드립 같아갖고 예. 안 치겠습니다. 아, 그럼 하지 마. 예. 그러니까요. 항상 뭐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신 없어서 안 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잘못된 걸 알아. 네. 괜찮아. 시간을 가져요. 괜찮아. 아니야, 내가 치면 얘가 완전 쓰레기로 받아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아무리 형이 그 심한 멘트를 하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도 그래도 아, 여기, 지금 삼가는 다름없어요. 여기 놀러 왕성님이 보영이도 물어보라고. 물어볼 거야! 네, 보영이도 물어보래요. 여기 우리 팬들만 치고 있는 거 같아, 지금. 네. 놀러 왕성님. 어, 내 팬이 다 하고 있어. 아, 왜냐면은 지금 여기 일단은 뭐 90여 분이 지금 계시는데 지금 쌀물이에요. 네. 쌀물이에요. 쌀물. 여기 90여 분이 쌀물이야. 어, 예, 갯벌이에요 지금 갯벌. 계시는데 여기 시청자 갯벌. 어, 여러분들 팬들이 들어와 있어서 어, 여러분들 팬들이 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사실 낄 수가 없어요. 네. 어, 예. 네. 그래서 뭐 그건 관계없어요. 어차피 끝날 거니까 네, 관계없고 자 보영 씨는 어떤 술 주량이 어떻게 되고 좋아하는 안주가 어떻게 되는지 술 잘 드실 것 같아요. 저 완전 주당입니다. 아~ 주당이라고요? 진짜. 네. 아니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 소주 엄청 잘 마셔요. 소주를? 아~ 근데 맥주나 막걸리 같은 그런 국물술 못 먹고요. 국물술? 국물. 국물술은 뭔가요? 술 중에 국물술은 뭐야? 국물이 형 술은 다 국물로 돼 있어요. 그거 네가 이렇게 하잖아. 내가 또 쓸까? 뭐 왕의 술은 왕의 국물입니까? 뭐? 아 그래서요. 아 그래요. 그래, 맞아요. 맞아. 그래서요. 소주 두 병 이상. 와. 진짜 잘 마시네. 아 그러면 그 보영 씨랑 만나는 뭐 썸 있는 사람은 네. 보영 씨를 술을 먹여서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겠네. 네, 남자를 먼저 기절시키. 와. 그럼 안주는 본인이 데려가는가요? 보영 이리 와. 안주는 뭐죠? 기절시키고. 저 안주는 부대찌개나. 면을 좋아해요. 제가 면순이에요. 그래서 부대찌개나 아니면 낙지 소면 이런 거 매운 거. 약간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소주에 맞는 소주 안주 소면, 네, 소면 이런 거 나이트클럽 안주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나이트 안 가가지고 나이트 시대인가? 아 우리 나이트 시대죠. 오빠는 카바레지. 어, 맞아. 콜라텍 아니고. 아 저희 제가 조금 더 먹으면 카바레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나이트 시대죠. 아 저는 콜라텍. 예, 콜라텍스. 네, 네. 자, 이제 방송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 피고에서 잘 나가는 우리 야, 잠깐만요. YDI 님이 혹시 보영아 싱글이세요? 저 아이씨 저는 자, 아니야. 이거 드립 친 거야. 저는 벙글인데요. 아. 재미없어. 아, 보영이 팬이. 이렇게 같아요. 재밌는 거를 살려서 읽으면 재밌잖아요. 혹시 어떡해? 싱글이세요? 난 벙글인데요. 아, 이거 뒤를 못 읽었어.
그 오늘 있잖아요. 그 마무리하기 전에 선물도 좀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물 드리려고요. 그러면 아까 솔직히 여기 두 분은 아 세 분은 앞에 이렇게 매력 발산을 좀 덜 해갖고 예. 이 두 분은 스티커를 초반에 받으셨는데 예. 이 세 분은 못 받으셨어요. 예. 그럼 추가적으로 세 분에게 우리가 공평하게 한 장씩 더 붙여드리는 걸로. 그렇도록 어? 하여서. 어. 그래서 하여서. 감사합니다. 기욱씨랑 내 거랑 그렇도록 하여튼 여기 두 개 붙이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매력 발산을 해주시면 좋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걸로 그냥 두 개로 그냥 퉁치 싶다. 아까 공주님 매력 발산 하지 않았나? 응. 네. 그래서 받았잖아. 했잖아. 안 받았어? 받았어. 야, 왜 안 줘? 했대는데 아까 춤췄는데. 아까 엉덩이 이거 했잖아. 아유, 줄게. 아니, 자기도 안 주시면서. 나만의 잘못이야? 원래 춤추는 게 뒤. 자, 고마워. 세게 세게 세게. 나 오늘 점프 없었으면 방송 못했어요. 세게. 자, 오늘 그 저기 봐 그 자 기욱 씨 붙여주셨어요? 예. 공주 씨? 예, 다 붙였습니다. 자, 오늘 그 현진영고 진영고 라이브. 나량 특집 미녀 BG와 함께 원마운트에서 지금 방송을 생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네. 그 BJ가 받은 스티커 통계를 기욱 씨가 한번 내주시죠. 네. 저 오빠가 싫나봐. 자 우리 오늘 참 재밌고 무서운 얘기를 해주신 우리 정관님부터 먼저 스티커 개수를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딱 봐도 아주 보기 좋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하나 붙여놨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스티커를 받으셨습니다. 아 축하드리고 네 그리고 우리 정훈 씨는 하나 둘 셋 넷 아 우리 은지 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아 이렇게 해서 정관님이랑 야 이런 방송 늘어나겠는데 한 시간 동타고 여덟 개 같은데 여덟 개 봐봐 어디 있어 아 여덟 개구나 안 보였어요 여기 이쪽에 있는 게 안 보였어 입으로 맞붙게 한 번 더 하려고 아 그랬구나 아니 안 보였어 여덟 개고 일곱 개고 그다음에 우리 정은 씨는 정은 씨가 공주 오빠가 좋아하는 여자 이름 말하지 아까 정은 있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어 귀신이야? 자, 공주 씨. 자, 공주 씨. 몇 개예요? 저요, 일곱 개. 일곱 개. 오, 저 우리 공주 씨도. 자, 그 루리 씨. 제일 많은 분이 나 여덟 개. 아, 유리 씨 여덟 개예요? 여덟 개. 오. 자, 보영 씨. 보영 씨 여섯 개. 보영 씨 여섯 개.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네요. 꼴등 벌칙 있는데. 유리 씨랑 유리 씨랑. 야 벌칙이 뭐였니 꼴등? 입수 원래 입수였는데 입수였는데 입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패스. 아니지. 아니,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자 꼴등은 정해졌고 1등 두 분을 가려야 되는데요. 네. 아니 근데 1등이 아까 상품 뭐였죠? 화장품 그거 리프팅 세트였죠. Yes, I am. 얘기하지 마. 제가 동생인데 언니한테 당연히 양보해줘야죠. 야 얘 저기 집 안 하려고. 용 쓰는데? 아 왜? 아니 여기서 대결을 시켜갖고 1등을 딱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리프팅인데 당연히 언니 드려야지 리프팅 열심히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그럼요 왜냐면 루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아 네 저는 화장품 협찬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 그 하키오스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뭐 루리님을 드릴까요? 정관님? 선글라스를 우리 루리님 드리죠. 아, 왜냐면은 선글라스가 우리 정관님이 계속 이렇게 코에 안 나와가지고 선글라스 내려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아까 루리님이 선글라스 안 써봤죠? 예. 그래서 자기한테 안 맞다고. 이 선글라스 광대 걸친 사람이 있고 또 콧대 걸친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자 콧대 걸친. 오! 됐다. 오! 됐다. 쓰고 있어. 딱 맞다. 쓰고 있어. 쓰고 있더라고. 걷지 마. 아 그래서 그러면 야 이러면 또 다 우정이 넘치는 훈훈하다 훈훈한 방송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꼴찌한 네 우리 보영씨 보영씨의 막춤으로 그래 막춤으로 아 좋아 스테이스 원래 마무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악 준비되셨으니까 좀 신나는 거 틀어주세요. 아까 네. 그 재밌는 스님 얘기해줬어. 아니 저기 뒷머리 얘기하셨으니까 네. 네. 스님 댄스로 마무리 한번. 스님 댄스. 자, 그럼 기욱 씨 오늘 그 방송 네. 즐거웠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고. 네. 아, 다음에 또 저희가 현진영 컨셉 라이브 어떤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지 모르겠지만 다음 방송도 꼭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BJ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다음에 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빨리 쳐. 아니, 나 못 쳐. 아무거나 쳐야지. 아, 진짜. 계속 쳐, 계속. 너 뿌시야. 빨리 계속 쳐. 아, 계속 쳐. 아, 저 이미 좀 지켜주세요. 알았어. 자, 다음 누구야? 다음 누구야? 다음 누구야? 빨리. 쪽까지. 자, 빨리, 쪽까지. 빨리, 오케이. 아우. 빨리. 자, 최대 기본 좋았다! 아, 고맙습니다! 오케이, 은지! 오케이! 은지 한번 갔다! 은지 한번 갔다! 한번 앞에 보고! 오, 예! 아이, 뭐 하다 말어! 아이, 자,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리! 요리가 따라! 웨이브가 도착하네. 웨이브! 아, 빨리 와! 한번 해줘,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터줄게. 터줄게. 잘해, 나라를.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